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되게 많이 모셨네요. 또 오실 텐데. 오늘 다른 게 아니고, 지금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서 어떤 시간대인지 잠깐 좀 성경적으로 분위기상 말고, 분위기도 물론 다 익히 말하고 있지만 성경적으로 한번 확인해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특별히 민족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이렇게 모아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당신의 은혜가 아니고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특별히 우리가 정말 죽어있는 영혼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가운데 들려주십시오. 한 영혼도 빼앗지 말고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시오.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얻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가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다음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로, 순결한 자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멘. 각 사람 가운데 아버지 예비하신 그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 나라로 지금 시간 임하여 주십시오. 아멘. 주님만 높임 받아 주시고 일하여 주십시오.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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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오늘 보신 말씀 누가복음 21장입니다. 보시면 이 마지막 때에 관한 말씀인데요. 여러분 주님이 곧 오십니다. 아멘. 정말 곧 오십니다. 아멘. 예수님 믿고 이렇게 뭐 이게 공산당 부호처럼 계속 이렇게 들어왔던 얘기인데 그냥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정말 곧 오십니다. 네. 주님 오시는 얘기가요. 주님을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정말 기쁜 얘기지만 아직 주님께 마음을 정하지 않은 분들에게는 부담스러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행여나 오늘 이 자리 가운데 계신 분들 중에 이 대화를 이 오늘 나누는 내용도 듣다가 혹시나 내가 나도 몰랐지만 이 땅에 뿌리내리고 있는 게 드러나시면 우리 기뻐하십시다. 아멘. 주님께서 정말 우리가 주님께로 좀 소속 옮길 수 있도록 아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열어주지 않으면 우리 깨닫지도 못합니다. 아멘. 오늘 나눈 내용들은요. 먼저 좀 정리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인 거 믿으시죠? 아멘. 아멘. 진리입니다. 진리라는 것을 우리가 똑같은 개념을 갖고 있는지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만약에 정말 진리라는 게 존재한다. 그러면 진리의 성격은 이렇습니다. 누구에게건 어느 시간대건 어느 상황이건 상관없이 무조건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게 정말 진리라면. 진리 뜻이 바로 그거예요. 무조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거. 하나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경험과 이 전 인류의 경험과도 다 초월해서 우리 인류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다 할지라도 말씀이 기록하고 있으면 그 일은 일어납니다. 아멘이시죠. 그리고 요즘에 보면 이 주님 오실 때가 돼서 그런지 하나님께서 깨우시는 방법이 많이 독특하세요. 그래서 보통 뭐 이렇게 천국 왔다 갔다 하신 분들도 있고 뭐 열러서 막 이렇게 그림 보여주시는 분도 있고 많죠. 근데 그 중에 제가 뵀더니 그렇게 뭐 그림 못 보고 이렇게 왔다 갔다 못 하신 분들은 상실감 많이 느끼시더라고요. 희망을 가지십시오. 왜냐하면 아무리 뛰어난 영적 체험이 있다 할지라도요, 물론 하나님 관계에서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더 부드러울 수 있겠지만 그게 있다 할지라도 그 체험을 통해서 나오는 결론이 만약에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없다, 성경과 위배된다, 그럼 그 경험이 가짜입니다. 아멘. 버리면 됩니다. 아멘. 하지만 아무리 그런 체험을 못 해봤다 할지라도 이 말씀이 기록한 바를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으면 그게 다 되는 겁니다. 아멘.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은 아멘. 진리인 거 믿으시죠? 아멘. 모든 걸 초월한 가장 우선된 질서입니다. 이런 개념으로 믿으신다면 오늘 나눈 내용이 부담이 아주 없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행여나 오늘 나눈 내용 중에 여러분들 혹시 여지껏 알고 배워왔던 것보다 좀 틀린 얘기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괜찮습니다. 그 배척하지 마시고 말씀이 그러한가 아니한가 말씀으로 씨를 모으십시오. 이 베레아 사람들처럼.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다니엘 9장 보겠습니다. 다니엘 9장 24절입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에서 27절입니다. 자 지금 마지막 때라는 그 이야기들이 많은데 오늘 성경적으로 정말 어느 정도 와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 다 피셨나요? 예, 저 혼자 읽겠습니다. 눈으로 따라와 주십시오. 너의 백성과 너의 거룩한 성을 위하여 너의 거룩한 도시를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원히 속량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가 보는 지금 다니엘서 9장은요 이 배경이 이렇습니다. 다니엘이 지금 어디 있죠? 이스라엘 땅에 있나요? 아니면 이방 땅에 있나요?
이방 땅으로 끌려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예레미야서에 보니까 이 포로 기간이, 이스라엘 백성의 포로 기간이 70년으로 정하셨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다니엘서 9장 초반에는 이걸 깨닫게 해주셔서, 원래 보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 뿐입니다. 깨닫게 된 다음에 때가 찬 줄 알고 기도의 자리에 들어갔습니다. 자, 우리가 때가 찬 줄 알면 뭐가 해야 될까요, 우리가? 다니엘은 기도의 자리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봐야 될 것은, 다니엘이 70년을 비유로 봤을까요? 아니면 문자 그대로 70년으로 봤을까요? 문자 그대로 70년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이때가 곧 때가 된 줄 알고 기도에 들어갔습니다. 주님, 이 기록한 때가 가까웠습니다. 우리의 때를 아버지 말씀하신 대로 포로된 거를 풀어주시고 돌려주십시오로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은 그 70년만 두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 더 넘치게 응답하시죠. 더 넘치는 응답을 주십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와서 다니엘에게 준 응답입니다. 이 기도에 대한 응답이었어요. 다니엘은 이 민족, 이스라엘 민족이 했던 모든 죄악들을 동일시에서 대신 중보자로서 회개합니다. 다니엘서 9장에 보면. 죄악들을 회개하고 있을 때 응답으로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오는데 그 가브리엘의 응답이 24절부터 합니다. 자, 이렇게 됐죠. 71회라고 하는 기간을 정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71회. 근데 이 기간을 정하셨는데 이 기간이 다 끝나면 어떤 기간을 얘기하냐면 이걸 얘기합니다. 허물이 마치고요. 이 71회가 끝나면 죄가 끝나고요. 죄악이 영원히 속량되고요.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으심을 받으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 성경에 있는 선지서들 있죠? 예언서들. 예언서들의 대부분의 내용들은 세상 끝날의 내용들입니다. 선지서를 보시면 말일에, 끝날에, 그날에, 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등등 이 선지서의 부분은 놀랍게도 예전에 쓰여진 거지만 세상 마지막 날에 일어날 일들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내용들이. 근데 지금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71회라고 하는 기간을 정하셨는데 이 기간이 끝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이상과 예언들 있죠. 선지서가 말하고 있는 이 예언들이 다 응한다는 소리입니다. 거기에 따라온 내용들이 영원한 의가 드러나고요. 죄가 영원히 속량되고요. 또 여기 보시면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려 되어 있는데요. 영어로 보시면 더 홀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스트 홀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 PPT를 잠깐 좀 바꿔주시겠어요? 자, 이 논란 여지를 위해서 잠깐 풀어서 얘기하면요. 히브리 성경에 보면 히브리 말로 그 뭐라고 되냐면 카데시 카도심이라도 있습니다. 이 거룩한 이가. 그래서 우리는 흔히 사람을 했는데 물론 예수님이 가장 거룩하시죠. 근데 이 카데시 카도심이라는 것은 장소적으로 지성소를 뜻할 때 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예수님 자체보단 지성소에서 기름 부어진 일을 얘기하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다 풀어서 얘기하겠습니다. 70이라는 기간이 지나면 짧게 얘기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모든 예언이 응답된다 이겁니다. 세상 끝난다 이 얘기입니다. 이게 71회라 하나님께서 정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71회라는 기간이 그러면 누구에게 언제부터 적용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누구에게부터 적용되냐? 적용 대상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자 24절을 처음 보시면 다니엘이 누구와 누구에게 정했다고 되어있죠? 누구에게 정했다고 되어있죠? 9장 24절입니다. 백성이 나오는데 어느 백성이죠? 너의 백성이 다니엘의 백성입니다. 다니엘의 백성이 어떤 백성입니까? 자, 다니엘서 1장 3절 4절에 보면 아예 이스라엘 유다 자손만 굽히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다니엘을 데리고 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기간을 정한 첫 번째 적용 대상은 그 다니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들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합니다. 첫째 이 70일의 기간 적용 대상은 그 다음에 또 도시가 하나 나오죠. 이 적용되어야 되는 뭐라고 나오죠? 거룩한 도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에게 거룩한 도시는 어디일까요? 예루살렘입니다. 네. 그래서 72의 적용 대상은 이스라엘 백성과 예루살렘 도시가 바로 이 72의 기간의 적용 대상입니다. 이 도시와 백성에게 72라는 기간이 다 적용이 끝난다면 세상 끝이 온다는 소리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게 다니엘서 9장 24절 내용입니다. 그러면 자 9장 25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이 72가 언제부터 시작된다고 되어 있죠? 보시면. 70일의 기간인데 언제부터 시작된다고 되어있습니다. 9장 25절에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다시 지으라는 명령이 날 때부터 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이 지금 온전히 있나요? 아니면 무너져 있나요? 무너져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무너져 있는 이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70일이라고 정한 기간이 언제부터 카운트다운이 시작되냐면
이 예루살렘을 다시 지으라는 명령이 날 때부터입니다. 이때가 이 70일의 기간 시작인데요. 보시면 25절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명령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예루살렘을 다시 지으라는 명령 때부터 7일에가 있고 62일에가 따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총 70일에인데 7일에와 62일에예요. 여기 보시면 25절에 7일에가 지나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때 곤란한 동안에 도시가 다시 지어져서 광장과 거리를 이룰 것이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7일에가 지나면 거기서부터 또 62일에가 지나면 26절입니다. 62일에 이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자, 다시 얘기하면요. 이 70일의 시작은 예루살렘이 지금 무너져 있는 상태인데 예루살렘을 다시 지으라는 명령 날 때부터예요. 그때부터 7일에가 지나면 예루살렘 도시가 다시 지어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 62일에가 지나면 메시아가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죽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그리스도, 이것은 헬라어로 기름 부음 받은 자, 이 히브리 말로 메시아를 헬라어로 번역한 겁니다. 메시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단어도 메시아를 쓰는데, 우리 잘 알죠? 우리는 놀란 대상이 없죠? 우리 메시아는 누구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죽는 걸 얘기합니다. 끊쳐져 없어질 것이라는 것은 히브리 말로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원어로. 근데 킹제임스 버전 보시면 또 이런 말도 덧붙여 있어요. 우리 버전은 없지만 자기를 자신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아니니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한마디로 메시아가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죽는다고 돼 있어요. 60, 그럼 이거 두 개 더하면 어떻게 되죠? 69일이죠? 69일에. 예루살렘 도시를 다시 지으라는 명령 때부터. 근데 이게 왜 도시냐면요. 여기 보시면 이 7일에가 지난 다음에 성전만 지어질 것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광장과 거리가 다시 지어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오늘 약간 초범을 좀 자세하게 할 거예요. 하도 논란이 많아서 분명하게 짚고 가는 게 좋겠더라고요. 자, 그러면 예루살렘을 도시를 다시 지으라는 명령을 한번 찾아봐야 됩니다. 성경에서. 예루살렘 도시를 다시 지으라는 명령은 성경에 총 네 군데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요. 고레스 왕 아시죠? 이사야서 45장에 보면 고레스 왕이 태어나기도 몇백 년 전부터 이사야가 이름까지 예언했습니다.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태어나서 뭔가 할 거다. 그래서 고레스 왕이 정말 이 왕에 등극하자마자 하는 일이 뭐였냐면 에스라서 1장에도 나와 있고 역대하서 36장 마지막 부분에도 나와 있습니다. 똑같은 구절이에요. 이 고레스가 일어나서 하나님이 시켰다고 명령이라고 조서를 내립니다. 무슨 조서를 내리냐?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하는데 어떤 회복이냐면 도시가 아니라 성전을 다시 지으라는 성전에 대한 회복 명령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건 다리오 왕이 있습니다. 다리오 왕이 에스라서 6장에 또 나오는데 이것도 또 공식적 조서지만 무엇을 위한 거냐면 예루살렘 도시가 아니라 성전을 위한 조서입니다. 또 다른 게 나옵니다. 세 번째 것. 바로 이 다음 장 스가랴서 에스라서 7장에 나오는 건데 아닥사스다 왕이 또 조서를 내려요. 공식적으로. 성전을 지을 때 필요한 모든 걸 다 대줘라. 이렇게 다 공급해줘라. 이 공식적 조서였습니다. 이 앞에 세 부분은요. 이 새 예루살렘 재건에 대한 명령은 예루살렘 도시가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명령입니다. 성전을 다시 지으라는 명령. 성경에는 너무 감사하게도 헷갈리지 않게 예루살렘 도시를 다시 지으라는 명령은 딱 한 군데 나와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아닥사스다 왕 445년 BC 445년 느헤미야 2장입니다. 느헤미야 2장을 잠깐 가보겠습니다. 느헤미야 2장 1절에 보면 기간이 나와 있습니다. 다 피셨나요? 제가 읽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월에 있었던 일입니다. 2장. 느헤미야 누군지 잘 아시죠? 따로 설명하지 않아서 잘 아실 줄 알고 있습니다. 이 왕의 신뢰를 받고 있던 술 따르는 관원이었어요. 예전에 술 따르는 건 뭐 우리 문화처럼 이렇게 술 따르는 이런 문화가 아니라 왕이 이제 독살당할까봐 이렇게 자기가 정말 신뢰하는 먼저 술을 이렇게 마시고 또 술 한 잔 드시면 또 이렇게 좀 썰도 푸시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죄송합니다. 대화를 좀. 표현이 너무 저렴하니까 못 알아들으시는데. 그렇게 한 잔 들어가시면 또 이렇게 대화도 하실 거 아니에요. 왕이. 느헤미야가 그렇게 왕에게 신뢰받는 그 위치에 있었습니다. 근데 느헤미야 잘 아시는 대로 1장에 보시면 예루살렘이 무너졌다는 그 소식을 듣고 하나님과 마음이 하나 되어있던 이 느헤미야가 자기 심령도 같이 무너집니다. 수일을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아예 대놓고 다시 이것을 예루살렘을 지을 수 있도록 자기가 섬기는 왕이겠죠. 은혜를 베풀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게 1장 마지막 부분이에요. 느헤미야. 그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게 2장인데
자, 느헤미야가 이제 이 표정 관리가 안 됐나 봐요. 그리고 또 예수쟁이들이 외식을 잘 못 떨잖아요. 이게 또 이게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쁘고 좋으면 좋고 막. 그런데 느헤미야 형도 이게 표정 관리가 안 됐나 봐요. 그 왕 옆에 있는데 표정이 이렇게 안 좋으니까 왕이 물어본 거죠. 너 뭔 일 있냐 그랬더니 느헤미야가 또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때를 압니다. 요 때가 응답이구나. 그래서 바로 얘기를 합니다. 저기 왕이시여, 저를 좀 이쁘게 봐주셨으면 제가 왜 마음이 이렇냐면 지금 예루살렘이 이렇게 무너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이 너무나 괴로운데 저를 좀 이쁘쟁이하게 봐주셨으면 저 좀 빨리 가서 빨리 끝날 테니까 고치고 올게요. 허락해주세요. 그래서 왕이 섭리 가운데 오케이 갔다 와라. 그래서 조서를 띄워줍니다. 얘 갈 때 필요한 거 다 이렇게 해줘. 그래서 느헤미야서 2장이 예루살렘 도시를 다시 지으라는 공식적 조서가 떨어지는 성경에 나온 유일한 부분입니다. 자, 보시면 이때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인데 월까지 나왔죠. 니산월이라고. 이때가 그럼 뭐예요? 이 다니엘서 9장 25절은 성전을 얘기하는 게 도시 전체를 얘기하죠. 도시를 다시 지으라는 명령이 떨어질 때부터 이 70일에가 카운트다운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 카운트다운 시작이 아까 봤던 것처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은 우리가 쓰는 달력 있죠? BC랑 AD. 여기에서 BC 445년입니다. 근데 특별히 여기는 달까지 이 명기해주고 있어요. 2장 1절에 보면 니산월이라고. 니산월은 우리가 잠깐 미리 알아야 될 게 영어로 1월달을 뭐라 그러죠? 1월을? 제뉴얼리, 페브루얼리, 마치 이렇게 가죠? 우리처럼 숫자로 안 가고 니산월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이 유대력 달력입니다. 뭐 니산월, 뭐 아비벌 똑같은 말인데 하여튼 이런 식으로 1월, 1월, 3월이 아니라 달 이름이 붙어있는데 니산월이라고 하는 달은 특별히 아주 유명한 절기가 있는 달이에요. 이때 뭘 했냐면 출애굽을 했습니다. 니산월에. 무슨 절기가 있죠? 혹시 기억나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주 큰 절기 하나 출애굽할 때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니산월은 유월절이 있는 그 월이에요. 근데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한마디로 BC 445년 니산월에 이때부터가 카운트다운 시작입니다. 자, 그럼 좀 더 볼게요. 다니엘서 29장 26절입니다. 계속해서. 62회 이후에 기름 부은 반자가 끊어져 없어 메시아가 죽는다고 돼 있고요. 그 다음에는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회파하려니와. 이 성읍과 성소는 뭐, 어디죠? 어떤 성전이고 어떤 도시죠? 예루살렘이 다시 성전이 지어지고 도시가 지어지지만 다시 예루살렘 도시가 깨지고 성전이 깨진다고 이미 나와 있습니다. 메시아가 죽은 이후에. 그 다음에 쭉 나서 27절 보겠습니다. 27절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어떤 한 존재가 나옵니다. 이 존재가 많은 사람들과 한 일에 메시아가 죽는 게 69일에까지죠. 이미 끝났죠. 71일을 기간을 정하셨는데 이 마지막 한 일을 남겨놓고 있는데 이 한 일에는 어떤 존재가 등장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이 등장해서 하는 게 뭐냐면 많은 사람과 이 7년 한 일에 동안 이 한 일에 동안 언약을 맺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언약에는요. 보십시오. 한 일에 동안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잔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 이 마지막 한 일의 이 배경이 어딘지 아세요? 성전입니다. 지금 제사와 예물을 금지한다고 되어 있죠? 성전은 이미 26절에 보면은 무너진다고 되는데 뭘 얘기하냐면 앞으로 또 성전이 지어지는 걸 기록은 하고 있지 않지만 암시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 마지막 한 일에는 배경이 성전 중간에서 이 예물을 제사를 못 드리게 그만두게 돼 있어요. 어떤 한 존재가 등장했어. 이 일곱 그러니까 일회라고 하는 7이죠. 일회는 그 중간에 이게 그 앞으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자, 여기까지 좀 정리가 좀 되셨죠? 복잡하지만 하나씩 하나씩 풀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얘기해서 71회 카운트다운 시작은 니산월이고요. 그러면 71회가 뭔지 다시 한번 계산을 좀 해봐야 돼요. 71회가 뭔지. 자, 이 마지막 이 9장 27절에 보시면 한 1회가 나오죠. 총 70 중에 69는 다 끝났고 마지막 한 1회. 1회는 잘하는 대로 7입니다. 7. 한 1회를 하면 1, 7이에요. 그러니까 7. 일곱이 하나 한 번 있는 거. 근데 이것이 다니엘서 9장 27절이 어디 나와있냐면 요한계시록 11장에서 13장에 나와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을 잠깐 가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입니다. 오늘 성경을 자주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요한계시록 11장 2절입니다.
자, 우리가 뭐 얼핏 듣기도 하고 못 들으신 분도 있겠지만 두 증인이란 존재가 뭐 등장할 텐데 뭐라고 돼 있냐면은 기간이 나와 있습니다. 또 11장 2절 요한계시록 얼마나가 나와 있죠? 기간이 42달이라 나와 있습니다. 42달이 혹시 이 년수로 따지면 몇 년인지 아시는 분? 아마 산수가 좀 필요합니다. 3년 반입니다. 3년 반. 3년 반에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3년 반 보시면 13장 교환계시록 13장 5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5절 보면 또 기간이 나와 있죠? 42개월. 42개월이 반년이 3년 반이니까 이 두 개 합치면 몇 년이죠? 7년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한 이레라고 하는 이 다니엘서 9장 27절을 봤더니 성경은 어떻게 보고 있냐면 년도로 보고 있는, 7년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레라고 하는 것은 년을 얘기합니다. 년. 신약만 이렇게 보지 않고요. 구약에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야곱이 그 와이프를 얻으려고 일을 좀 이렇게 세게 하죠. 기억나시죠? 7년 동안 일해갖고 이렇게 와이프를 얻으려고 했더니 와이프를 안 주고 언니를 뒀잖아요. 라헬을 안 주고. 그래갖고 식겁하고 또 7년을 또 합니다. 그때 라반이 뭐라 그러냐면 그 삼촌이 나에게 일해를 더 일해라. 일해. 그랬더니 우리는 7일로 생각해야 되는데 히브리 사람들 개념엔 일해라 그러면 7년이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해를 일했더니 뭐합니까? 7년이랍니다. 그래서 아내를 또 얻었어요. 자, 일에는 우리 지금 봤던 대로 7년을 얘기합니다. 7년. 한 일에는. 그러면 70 일에면 70에 7인데 몇 년이란 소리예요? 그러면 490년이란 소리죠.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 끝날까지 정해놓은 기간이 490년이란 소리입니다. 근데 어떤 490년인지 좀 봐야 됩니다. 숫자 나오면 눈동그레 되신 분들이 있어요. 막 경계에 막 들어가시죠. 490년인데 자, 성경은 우리랑 카운트하는 그 날짜가 좀 틀려요. 우리는 1년이 며칠 있죠? 365일이죠? 윤달까지 합치면 4년에 한 번씩 하루가 더 있으니까 그것까지 합쳐주면 뭐 365.25일이라 칠 수 있어요. 정확하게 하자면. 그런데 한 달을 우리는 그러면 12개월이, 1년이 12개월이 있는데 한 달을 30일로 치지 않고 막 31일도 있고 30일도 있고 왔다 갔다 해요. 성경은 재밌는 게 있습니다. 아까 봤던 요한계시록에 나왔던 42달 있죠? 42개월. 이것을 바로 다음 절, 요한계시록 11장 3절이 날짜를 풀어서 얘기해 줍니다. 그 날짜를 1260일이라고 합니다. 자, 42개월을 1260일로 했으면 한 달을 며칠로 친 거죠? 이제 뭐 부담스러운 산소를 계속 하죠? 아니, 계산기 꺼내놓으시면 놀라실 겁니다. 나중에 계산하다 보면 딱 맞아 떨어졌어. 예? 30일로 친 겁니다. 42개월을 1260일로 기록하고 있는데 한 달을 30일로 친 겁니다. 그리고 이 신약이죠. 구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동일하신 분이시죠. 자, 구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7장 11절에 보면 대홍수 시작 일자가 나옵니다. 2월 17일 날 둘째 달 17일 날 이게 시작됐다고 됐어요. 그 다음에 방주가 아라사에 정착하는 게 7월 17일입니다. 그게 창세기 8장 4절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자, 2월 17일에서 7월 17일이면 몇 개월 동안이죠? 5개월. 5개월이죠? 근데 이 5개월을 성경이 어떻게 날짜로 또 카운트하고 있는데 창세기 7장 24절 또 창세기 8장 3절도 이 똑같은 5개월을 날짜로 카운트해줍니다. 며칠이라고 하냐면 150일이라고 합니다. 그럼 5개월을 150일 하면은 한 달 며칠로 친 거죠? 30일로 친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쓰는 이 BC와 AD 달력은 365.25일로 치고 이렇게 돌아가지만 성경이 카운트하는 달력은 한 달을 30일로 하는 풀어서 얘기하면 1년이 360일입니다. 365.25일이 아니라 360일. 그러면 다시 얘기해서 성경은 만약에 진리니까 그렇게 하면 대표본 맞아야 될 거예요. 그죠? 정말 진리가 맞다면 성경은 어디에도 상충되지 않습니다. 490년이 어떤 490년이냐면 1년을 360일로 한 490년입니다. 우리가 쓰는 똑같은 달력이 아니라. 이게 다시 얘기하면 71회입니다. 이 적용 기간 다시 가볼게요. 언제부터 시작이라고 했죠, 아까? 자, 니산월 BC 445년, 느헤미야서 2장부터 시작입니다. 그러면 처음 봤더니 7일회가 지나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360일을 1년으로 한 49년이 지나면 예루살렘 도시가 재건된다고 다니엘서 9장 25절이 말하고 있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또 62일회를 가보겠습니다. 62일회를 가면
434년이 지나는 거예요. 이 성경 세는 카운트로. 이렇게 되면 메시아가 죽는다고 되어 있어요. 다니엘서 9장 26절에. 재밌는 게 있습니다. 날짜를 한번 세볼게요. 계산기 쓰신 분 같이 따라와 주십시오. 재밌을 겁니다. 361을 69일에가 총 지금 메시아 죽을 때가 69일이라고 나와 있는데 483년이에요. 근데 1년을 360일로 치는 483년입니다. 그걸 계산하시면 날짜가 얼마나 나냐면 17만 3880일이 나옵니다. 복잡하죠?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쓰는 BC와 AD 달력 있죠? 이 달력으로 이 17만 3881을 대입해보면 날짜가 어떻게 나온 줄 아세요? 나눠보면 되잖아요. 그죠? 365.25 우리가 쓴 달력으로 나눠보면 476년이 나옵니다. 기간이. 그러면 BC 445년에서 476년을 이렇게 쭉 지나면 몇 년도가 나오죠? 너무 부담스러운 산술이겠죠. AD 32년입니다. 근데 AD 32년인데 날짜까지 굳이 정확한 날짜는 모르지만 달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느헤미야서 2장이 달 뭉뚱그려 니사놀이라고만 해놨죠. 니사놀이 시작됐다고 보면 AD 32년 니사놀입니다. 학자마다요. 이 느헤미야서 2장을 BC 444년으로 본 사람도 있고 445년으로 보는 것도 있지만 그건 지금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나한테는 445년으로 봤으면 이 정확히 69일에 있죠. 360일을 1년으로 치는 483년이 지나면 AD 32년 니사론이 나와요. 니사논. 여러분 AD 33년이건 32년이건 니사논에 큰 절기가 하나 있죠. 6월절. 한 요쯤에 큰일이 뭔가 일어났는데 전세계적으로. 혹시 아세요? 온 우주가 뒤집어지고 난리가 났었는데 사단은 아주 박살났던 날인데 기억나세요?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으로서 6월절을 완성하셨습니다. 성경은 지금 이미 주님 오시기 훨씬 전부터 기록되어 있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긴 이스라엘 기도하신 분들에게 이스라엘 얘기는 깊게 안 나눌게요. 자, 이스라엘의 가장 지금 지역적으로 적그리스도형에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는 곳은 이스라엘입니다.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들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그게 그들의 메시아인 줄 착각해요. 근데 보십시오. 어느 정도로 이들이 말씀을 붙잡고 말씀 보존하는 게 자기 존재 목적이라고 스스로 얘기하시는 그런 민족들인데 다니엘서 9장에 이미 나와 있는 거예요. 연도까지. 정말 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다니엘서가 정말 하나님의 진리가 맞다면 메시아는 이 두 번째 성전 있죠? 헤롯이 증축했던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하는 이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왔었어야 됩니다. 다니엘서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정확하게 때까지. 그 전에 왔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선택으로 보면은 누가 초이스가 있죠? 주님밖에 없으십니다. 예수님밖에. 이미 예수님 오실 걸 얘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훨씬 몇백 년 전에. 왜냐하면 성경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 있어요. 그럼 69일에 다 끝났잖아요.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은 총 몇 일이죠? 70일이죠? 그럼 한 일에만 있으면 끝나네요, 이제. 어떻게 돼요? 한 일에만 있으면 끝납니다. 누가복음 21장 가보겠습니다. 24절. 이스라엘 백성이 제가 참 놀란 게 있어요. 얼마나 적그리스도형이 심하냐면 제일 심해요. 왜냐하면 이들은 랍비들과 포함해서 주로 항상 시간 보내는 게 왜 예수가 메시아가 아닌지에 대해 시간을 보내요. 그리고 다니엘서가 이렇게 정확하게 나와 있으니까 뭘 논의하고 있냐면 이전부터 다니엘서를 빼자 이거예요. 성경에서. 차라리 성경을 부인했으면 부인했지 예수는 못 믿겠다 이거예요. 그 정도로 적그리스도형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데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자, 다니엘이 막간을 이용해서 말씀드리면 다니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렇게까지 해석합니다. 아주 안하문이에요. 다니엘은 하나님의 심판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다니엘서는 거짓말이래요. 근데 우리 또 신학하신 분들도 골치 아픈 뭐 얘기 막 하시더라고요. 자유주의 신학인지 뭔지 무슨 뭐 다니엘서 어쩌고저쩌고 얘기하시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우리 믿으시죠? 네. 진리죠?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지자 다니엘이 기록한 바라는 표현 기억나시죠? 다니엘서 누가 썼다는 얘기예요? 예, 다니엘이 썼다는 소리입니다. 이 논란 끝내십시오. 혹시 이 신학하신 분들. 다니엘이 썼습니다. 다니엘이 쓴 거 맞아요. 누가복음 21장 24절입니다. 자, 지금 예수님께서 그러면 이때가 언제냐면 누가복음 21장 24절이 니사놀 어린 양 하나님의 완전한 어린 양으로서 니사놀에 있는 유월절을 완성하시기 직전, 다시 얘기하면 기간으로 따지면 69일에를 완성하기 직전에 하신 말씀들입니다.
우리 주님이 인류의 주인공이신 거 믿으시죠? 이분이 주관하십니다. 근데 이 인류 역사의 주인공이신 분이 이 기간을 두고 잠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4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칼날에 죽임을 당하면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발피오리라. 자, 24절에서 저희가 누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저희가 어떻게 된대요? 흩어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루살렘 도시는 어떻게 된다고 되어 있어요? 이방의 때가 저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발피오리라. 우리가 지금 봐야 될 게 뭐냐면 이 70일의 적용 대상이 누구였죠? 이스라엘 백성과 또 예루살렘 도시죠? 단순히 우리가 쓰는 시간, 이게 뭐랄까 크로노스라 그러나요? 그냥 지나는 시간으로 가지 않고 적용 대상에게 적용되는 시간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70일에는 한 이레가 딱 남겨놓고 예수님 뭐라 하시냐면은 이 마지막 한 이레가 적용되는 대상들이 어떻게 된대요? 흩어진대요. 다시 얘기하면 적용 대상인 이 둘이 지금 잠깐 보류된다 이 소리입니다. 이 똑같은 거를 마태복음 23장 가보겠습니다. 약간 복잡하죠? 괜찮습니다. 약간 복잡해도 확실히 아는 게 좋아요. 하도 요즘에 다 마른 소리들이 많아갖고 마태복음 23장 37절입니다.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루살렘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루살렘아, 내가 널 품을 낳은 게 몇 번이냐? 니네가 거절했다. 38절. 보라, 너희의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그 다음에 39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을 이루다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자, 지금 또 예루살렘과 그 백성들에게 얘기하시죠?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거 우리 이스라엘 기도할 때 잘 알고 있는 구절들이잖아요. 유대인들이 예수님 알아볼 때 그제서야 주님 다시 오시는데 자, 이 나머지 한 이레를 완성하기 한 이레를 남겨놓고 69이레를 완성하기 직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아까 봤던 누가복음 21장 24절 좀 더 풀어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마태복음 24장은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마지막 때에 대한 얘기입니다. 물어보죠.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마지막 때 대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징조들이 뭡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 쭉 말씀하십니다. 자, 먼저 마태복음 24장 1절 2절은 성전이 무너질 걸 얘기하십니다. 그 다음에 3절부터 쭉 14절까지 보십시오. 우리 잘 아는 대로 뭐 지진이 나고 징조가 나는데 전쟁이 나고 뭐 기근이 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거짓 선지자가 나오고 사람의 미혹이 많아지고 이 말세에 대한 이 징조들이 된 내용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게 14절까지예요. 우리가 잘 아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렇게까지 정리를 한번 해주세요. 그 다음에 말씀하시는 게 마태복음 24장 15절입니다. 잠깐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 말씀 우리 아까 초반에 읽었는데 혹시 어딘지 기억나세요? 다니엘서 9장에 있는 절 중에 하나인데 혹시 기억나세요? 9장 27절입니다. 9장 27절. 한 이레를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 지시기 전인데 나중으로 좀 이따 일어날 걸로 보세요. 아니면 나중에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일어날 걸로 보세요. 그 한 이레를 예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신데 나중에 일어날 걸로 얘기하십니다. 지금 여기서 완성하시기 전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지금 14절까지 읽었던 부분 있죠? 이 부분이 어디를 얘기한 줄 아세요? 이미 구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 다시 가보겠습니다. 헷갈려서 조금만 참으십시오. 정리가 나중에 쫙 될 겁니다. 자, 다니엘서 9장 26절에 보시면 메시아가 죽은 다음에 도시와 성전이 어떻게 된대요? 예루살렘 도시와 성전이 깨진다고 돼 있죠? 깨진 다음에 이 쭉 뭐 홍수 엄물됨 같이 종말이 뭐 전쟁이 있고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고 이렇게 쭉 있습니다. 그 다음에 27절에 어떤 존재가 등장해서 한 일의 언약을 맺는다고 되어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보십시오. 이 한 존재가 등장해서 이 한 일의 때 보면 중간에 제사를 그만두게 하고 미운 물건이 쓴다고 되어 있죠. 가증한 물건 세운다 이런 뜻인데 그게 지금 마태복음 24장 15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입니다. 그 7년 중에서 중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중간. 중간에 선다고 되어 있죠. 그러면 전 이 7년 마지막 한 일회를 3년 반으로 나눠서 전 3년까지 또 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AD 70년도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죠. 예수님이 지금 마태복음 24장에서 1절부터 14절까지 기간이 언제인 줄 아세요? 이 구약에 끼워놓으면 다니엘서 9장 26절
예수, 이 메시아가 죽은 다음부터 9장 27절 한 일의 절반 지날 때까지가 바로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뭐든지 이미 그걸 얘기한 걸 예수님이 좀 더 자세하게 풀어주신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에서. 조금씩 정리가 되시죠? 자, 이미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잘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AD 70년도에 무너졌어요. 무너져서 이스라엘 민족이 흩어졌습니다. 뭐 이스라엘 얘기는 제가 넘어갈게요. 이스라엘 얘기는 다 기도하시죠? 예, 그럼 이스라엘 얘기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넘어졌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짧게 나누자면 하나님의 계시가 없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주권이 아니면,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누구든지 또 자랑할까봐 공부를 많이 땡겨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 추정은 많이 해요. 머리가 더 복잡해져요. 근데 하나님이 잠깐 열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서 1장 10절에 보면은 지혜와 계시 정신을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구하죠. 보통 이제 계시란 단어 들으면 이제 그 두드러기 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도 좀 두드러기가 납니다. 저희 교회에서 하도 그런 얘기 들어갔고. 근데 계시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걸 얘기한 겁니다. 성경 밖에 다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원래 이게 어떤 의미였는지 열어주시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여기 이 꼬맹이가 앉아있거든요. 미안하다. 예를 들어서 내가 막 까불어요. 제가 보니까 친동생이에요. 너무 착해. 막 까불고 막 귀엽게 굴길래 제가 얘한테 너무 깜찍해갖고 혼자 있을 때 생각하니까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문자를 보냈어요. 뭐라냐면 에이 바보야 이랬어. 너무 귀여워서 막 깨물어주고 싶으니까. 근데 문자 갔다 갔죠, 이 친구한테. 근데 뭐라고 써있어요? 문자 갔다 왔더니 에이 바보야 돼있죠. 그럼 이 친구 기분이 상큼할까요? 아니면 뭔가 좀 찝찝할까요? 상큼하지 않을 거예요. 이거 무슨 뜻일까? 막 별의별 자기가 이래서 그랬나 저래서 그랬나 상상을 할 거예요. 그죠? 여러 가지 자기만의 해석을 거기에 막 둘 거예요. 이래서 그랬나 저래서 그랬나 상황별로. 근데 얘가 헷갈려 할 때 제가 가서 이러는 거예요. 야, 사실은 내가 아이 바보라고 너한테 말할 때 어떤 마음이었냐면 네가 너무 깜찍해서 막 아유 바보야 이런 마음이었다고 원래 어떤 마음이었는지 제가 리빌해줘야지 열어줘야지만 얘가 헷갈리지 않고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와 같이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지혜와 계시 정신을 구한 건 무슨 뭐 이상한 교주대라 뭐 다른 성경 외의 걸 써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누군지 알 수 있는 길은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열어주는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계시, 아주 부담스러운 단어인 계시는 그리스도이라면 당연히 받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속성이니까요. 이사야서 11장 2절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을 아는 유일한 길은 우리가 추측 말고요. 유일한 길은 계시밖에 없습니다. 계시는 수많은 것 중에 하나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깨달아지는 거 있죠. 계시가 부담스러우면 깨달음이랑 똑같은 단어예요. 구약에는 Spirit of Wisdom and Understanding, 지혜와 이해의 영입니다. 똑같은 소리입니다. 계시.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주권자이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끝장 끝절까지 원어로 달달달달 외우고 신학 박사가 이만큼 있고 막 하기가 있어도 주님이 저한테 이렇게 열어주지 않으면 저는 제가 추측만 할 뿐이에요. 분명히 알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그 친밀함이 이 성령 안에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들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마음들을 열어주는 거 하나님 주권입니다. 자랑치 못하게 하려고요. 우리끼리 또 막 나는 4시간 더 공부했다 뭐 너보다 좀 더 똑똑하다 이런 거 할까봐 은혜로 이렇게 해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 은혜로 돼야 되는 이 하나님 알아야 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하게도 그 예수님 오기 전까지는 어떤 걸 담당했냐면 하나님의 계시들을 어느 정도 담당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계시를. 하나님께서 열어주지 않으니까 사람이 아무리 생각을 해보면 우주 만물이 있고 뭐 창조주가 있어야만 되고 신적 존재감이 있어야 되는 신적 존재가 있어야만 될 수밖에 없는데 이분이 열어주지 않으니까 우리끼리 뭘 만드는 줄 알아요? 이신 만들고 저신 만들고 전부 다 이방인들은 이 보시면 유대인들 빼놓고 대부분 이방인들은 뭐 했냐면 전부 다 잡신들을 섬겼어요. 다신숭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한 분이란 계시조차도 없었어요. 우리에게는 이방인들에게는 이스라엘 백성에 그게 분명히 있었습니다. 한 분 하나님이시고 물론 그게 거절했지만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 선지자를 통하시고 기록자들을 통하여서 성령이란 계시를 우리에게 분명히 주셨어요. 그래서 때가 되니까 예수님 못 알아보고 흩어졌죠. 하나님 주권인데 못 알아보고 흩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한 분 하나님인지도 알지 못했던 우리 가운데 복음이 막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됐고요. 예수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께도 나오게 됐고 이렇게 막 구원을 얻게 됐습니다. 너무 감사하게. 이런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 눈을 가려놓으셨던 거예요. 이스라엘을. 근데
이 이스라엘의 눈 가리즘이 우리 잘 안대로 로마서 11장에 나와 있죠. 언제까지인지에 대해서 로마서 11장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5절입니다. 나중에는 수가 이방인들이 하도 많아지니까 약간 주객전도가 되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 답답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논리로 안 삽니다. 지식으로 안 삽니다. 아무리 노벨상 많이 타도요, 예수님 몰라요. 아무리 논리적으로 설명해 줘도요, 몰라요. 왜냐면 하나님 주 거, 영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25절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방인 형제들에게 바울이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의 땀을 면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한다. 이 비밀은 무슨 비밀이냐면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못 알아보는 비밀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11장 8절입니다. 로마서. 하나님이 오늘날까지 저희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한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함과 같으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못 알아보는데 누가 그렇게 막고 있다고요? 귀신이 막고 있어요? 하나님이 막고 계세요? 하나님이 막고 계시죠?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와서 열려진 우리에게 너무나 큰 은혜고 감사였잖아요. 섭리였잖아요. 민족적으로 이스라엘의 장자로서 하나님 반드시 충족되던 모든 율법들을 장자로서 대속물로서 감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율법을 어겨왔던 우리 민족들이 주님께 나올 수 있도록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반드시 하나님 뜻대로 이 말씀대로 1.1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율법의 요구가 완성돼야 되는데 이스라엘로 가서 완성하셨습니다. 우리들이 나올 수 있도록요. 그래서 이렇게 있다가 자, 잘한 대로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다시 생기죠. 나라가 어마어마한 기적이었습니다. 자, 그럼 71회 기준으로 한번 볼게요. 이스라엘 다시 생긴 걸 보면 71회 기간 적용 대상 첫째 이스라엘 백성이었지요. 다시 얘기하면 1948년도에 마지막 한 일을 남겨놓고 거의 2000년 가까이를 그냥 이 적용 대상들이 떠들어댕기다가 1948년도에 첫째 적용 대상인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됐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잘 아신 대로 1967년도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다시 돌아오죠.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처음 생겼을 때는 예루살렘을 통치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1967년도에 그 전쟁을 통해서 예루살렘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 그럼 잠깐 볼게요. 이스라엘 넘어갈까? 너무 시간이 많았는데 너무 좋네요. 자, 71회 중에 지금 몇 일 남았었죠? 예수님 죽이시기 전까지? 한 일 남았죠? 근데 한 일을 예수님께서 나중으로 미루셨어요. 나중에 언제 일어날 거다. 근데 한 일에 적용돼서 우리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과 예루살렘인데 지도에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때, 이방인은 우리가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이때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이방인으로서. 근데 우리가 실수했던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한 가지 정리를 해보자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진리라면 내가 지금 현실 가운데 보지 못할지라도 이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믿어야 될 텐데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적용 대상 둘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과 예루살렘. 한마디로 이스라엘 나라가 없어지니까 성경에는 그렇게 이스라엘 얘기를 하지만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 대충 이거 진리로 안 보고 꾸겨서 우리끼리 그냥 영적으로 해석해보자 이래갖고 대체신학과 여러 가지를 나왔던 겁니다. 자기 경험이 더 우선이었던 거. 자기 눈에 당장 안 보이니까요. 그래서 꾸겨서 넣었어요. 진리를 진리로 안 보고. 그래서 이랬다가 하나님 말씀 진리이기 때문에 1948년도에 나라가 생겼죠. 잘 아시는 대로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그대로 생겼습니다. 할렐루야. 참 신실하시기 때문에. 때가 찬 겁니다. 1967년도에 돌아왔죠. 메시아닉 주들을 얘기해보면 이런 사실을 얘기합니다. 1967년도 전까지는 그렇게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유대인들이 많지 않았다 그래요. 그런데 스스로 얘기를 언제부터 그렇게 많이 믿기 시작했냐면 1967년도 이후부터입니다. 아까 우리 이 로마서 봤던 대로 유대인 백성들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신데 이 눈을 열기 시작했던 소리예요. 1967년도부터. 그럼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로마서 11장 25절이 말하는 것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찰 때까지만 저들이 더러운 완악, 부분적으로 완악한 거지 눈 가려졌다 쉽게 얘기하면 이건데 하나님 전체 그림에서 보면 그러면 이방인의 수가 얼만큼 찼단 소리죠? 이제 열리기 시작했으니까 그죠?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뭐 해야 될 건 이거예요. 긴장해야 될 건 이겁니다. 여지껏은 뭐 한 일에 뭐 나중에 뭐 어떻게 되겠지 싶었는데 1967년도부터는 이런 식으로 들어간 거예요. 카운트다운이 한 이대가 적용되는 대상이 지금 존재했거든요. 다시 등장했거든요. 언제 시작될지 모르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급박합니다. 와, 이때가 언제랑 똑같은 줄 아세요? 67년도부터 이미 그게 시작됐는데 유다서 잠깐 보겠습니다.
자, 또 이거 날짜를 너무 구겨서 이 한 일에 맞추시는 분들이 막 그 시한부 종말론 걸리시고 그러는데 날짜는 정확히 몰라요. 아까 봤더니 니산으로 한 끊어놓으셨기 때문에 뭐 대충 그 지음은 알 수 있지만 날짜는 정확히 몰라요. 한 일회가 지금 적용 대상이 등장했습니다. 다시 거기 아주 급박하게 돌아갑니다. 이 경상도가 조그만 나라가 거의 날마다 뉴스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주님 오심을 다시 기다립니다. 제 주변에 많이 봤어요. 그래서 놀란 것들이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주님을 기다리지만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기다리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럴 수가 있더라고요. 정말 우리 눈에 나누는 거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에 그렇게 큰 감동 안 받으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 그게 아무리 종교적으로 좋은 일일지라도 왜 하는지에 대해 감동 받으십니다. 그 마음의 동기 때문에. 근데 주님 오시는 이 비유들 보시면 마태복음 24장의 마지막 때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죠.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은 세트입니다. 같이 보셔야 됩니다. 25장에 나와 있는 비유들은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태도를 준비시켜 주려고 주신 비유들이에요. 그거 다. 근데 이 25장에 나와 있는 태도를 보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달란트 비유 기억나시죠? 달란트. 어떤 사람은 이 주인 올 때가 되니까 달란트를 이렇게 막 더워, 막 열심히 장사를 해갖고 막 불려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묻어놓고, 우리 주님은 뭐, 나 묻어놨어요. 잘 보존했어요. 이렇게 했어요. 근데 보존했던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비유적으로. 지옥 가요? 천국 가요? 지옥 가죠? 아니, 그거 달랑 보존 안 한 건데 지옥 보내는 건 우리 주인 너무 심하신 거 아니에요? 또 다른 거. 우리 열처녀의 비유 있죠? 다 기다리잖아요, 처녀들이. 또 처녀야. 다 기다려요, 이렇게 신랑을. 그리고 기다리는데, 다섯 명은 기름 갖고 다섯 명 기름 없대요. 그랬더니 잠깐, 야, 올 때 다, 야, 기름 나눠줬더니 또 안 나눠줘. 걔네들이 갖고 기름 구하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죠. 어떻게 돼요? 문 두들기니까 신랑이 뭐래요? 밖에 있는 그 처녀들한테, 다섯 명. 난 너 몰라. 쉽게 얘기하면 지옥 간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이것도 너무 심하잖아요. 아니 딸랑 아니, 안 기다린 것도 아니에요. 다 기다리다가 에? 심부렀어. 아, 처녀랑 나눠주는 거. 그런데 아, 심부를 얘기한다. 심부러서 잘 기다리다가 잠깐 기름 하나 없다고 어떻게 안 넣어주세요. 주님이. 그리고 그 이 백보자 심판이라고 그러죠. 염소랑 나누는 것도 그냥 잠깐 뭐 한 거 몇 가지 이런 것도 때문이에요. 이것 때문에 왼쪽에 쓴 애들 어떻게 돼요? 지옥 가잖아요. 아, 부담스러운 말씀들인데. 자, 왜 그런지 이걸 보고, 오늘 우리가 보고 싶은 게 이 부분이에요, 중점적으로. 이 차이가 대체 무엇인지. 유다서 잡히셨죠? 유다서 14절, 1장 14절부터 15절 보겠습니다. 아담의 7세선 에녹. 우리 에녹 아시죠? 에녹이 어떻게 됐죠? 죽었나요? 아니면 이렇게 올라갔나요? 뭐 주로 올라간 것처럼 보이죠. 데리고 가셨다니까 뭐 하늘에 계신가 하늘 데리고 가셨겠죠, 그죠? 이게 싹 올라간 형인데 그분이 올라가기 전에 갖고 있었던 메시지가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우리들은요,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 지식 전달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 삶으로 메시지를 전달하게 하시거든요. 메시지는 삶을 같이 돼버립니다. 동화가 돼버립니다. 아니면 아예 구겨서라도 그냥 십자가 치게 돼요. 십자가 메시지는 십자가 방법으로 전해지는데 자 에녹을 보겠습니다. 에녹이 가졌던 말씀이에요. 전했던 말씀. 14절. 에녹이 사람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주께 거스려한 모든 강박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말이 복잡한데 쉽게 얘기하면 여기 14절에 보면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이 언제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 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에녹은 이미 주님 오실 때 그 일을 본 거예요, 지금. 근데 이거를 과거형, 이미 임하셨대요. 그러니까 완전 분명히 이루어질 걸로 옛날이잖아요. 그죠? 근데 주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아예 분명히 보고 오셨다, 이거예요. 오시는데 그 전에 빨리 회개해야 된다. 주님 오시면 주님 안에 속해 있지 않으면 그게 곧 심판이다. 그래서 복음에 힘쓰게 됐습니다. 이게 에녹의 삶 가운데 가졌던 메시지예요. 근데 라이프스타일 좀 더 찾아볼게요. 창세기 5장입니다. 창세기 5장에 보시면 21절에서 24절인데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22절입니다. 언제부터 하나님과 동행했는지 나오는데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동행했다고 되어 있어요. 에녹이 그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에 향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에녹입니다. 자, 이, 특별히 구약 같은 데, 성경 다 그렇지만 구약 같은 데 보면은 이제 이름들에 대한 그 의미가 많이 담겨있죠. 무드셀라가 두 개 단어를 합쳐진 겁니다. 뭇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는요, 무슨 뜻이냐면 때입니다. 때, 시간, 때. 셀라는 보내다예요. 만약에 이게 뭇과 셀라가 합쳐진 단어라면 그 옛때에 보낸다는 소리예요. 자, 뭘 보내는 거죠? 이 에녹이 가졌던 메시지가 뭐죠? 심판이죠. 주님 다시 오셔서 심판하는 거. 심판에 대한 메시지. 그러니까 심판을 이 아들의 때, 무드셀라의 때 보낸다 이 뜻입니다. 만약에 뭇과 셀라가 더해진 거라면. 근데 히브리 단어로 무드란 단어가 있어요. 무드란 단어는 죽다입니다. 죽다. 무드와 셀라가 전에 이 합쳐진 단어라면 죽을 때 보낸다. 이 아들이 죽을 때. 근데 뭐 거의 의미는 비슷합니다. 본질적으로. 왜냐면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태어났으면. 뭐 얘 때 보낸다는 소리입니다. 무드셀라. 죽건 뭐 어떻게 하든. 그러면 에녹이 지금 가진 메시지는 주님이 곧 임하신다는데 주님이 임하시면 심판이니까 죽게 있지 않는 사람들은. 그래서 회개해야 된다고 외치기 시작했어요. 근데 언제냐면은 자기 아들이 지금 태어났어요. 얘 이름을 어떻게 져주냐면은 얘가 죽으면 아니면 얘 때에 심판이 보내진다는 뜻인 겁니다. 그래서 무드셀라가 지금 마음이 어떻냐면 우리가 지금 가져야 되는 마음을 이미 갖고 있었어요. 무드셀라는. 1967년도 이후로 마지막 한 이래가 지금 언제 시작될지 모르죠? 그럼 이 무드셀라랑 지금 시대가 똑같다는 소리예요. 우리는. 왜냐면 그 7년 마지막에 주님 오시니까요. 그 세상 끝이니까요. 그걸 남겨놓고 대상들이 있는데 언제 시작될지 뭐예요? 시작되면 이미 늦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무드셀라들랑 똑같은 된 거예요. 지금 따지면. 더 사실은 가까운 거죠. 더. 무드셀라. 에녹은요. 보십시오. 이 복음에 힘썼죠? 주님은 다시 오시면 기다릴 때 지금 많이 보게 되는 것들이 겁니다. 왜 이렇게 논쟁들이 많죠? 주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제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감사하게 이제 영화 회복이라는 영화 보셨죠? 그 조감독을 참여하게 시켜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근데 여기 이제 찍다 보니까 이런 걸 보게 됐어요. 나팔절에 2009년도였는데 나팔절에 뭐 촬영 콘티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하루하루 가는 대로 이렇게 돌아다니고 인도하신 대로 돌아다녔는데 예루살렘 근처에 가까운 근처에 야드 시모나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목사님, 황현영 목사님 제가 거기서 뵀는데 거기서 3일 동안 뭘 했냐면 3일 동안 처음으로 전국에서 메시아닉 주들이 전국 단위로 다 연합하여서 집회를 한 거예요. 무슨 집회냐면 다른 게 이 콘티도 없고 프로그램도 없습니다. 그냥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제발 이 이스라엘을 구원해 달라고 우리 민족을 도와 구원해 달라고 기도했던 게 처음으로 전국 단위로 모여서 한 것도였어요. 메시아닉 주들이. 근데 그 마지막 날 이제 셋째 날에 우리가 어저께 갔습니다. 갔는데 3일 금식하고 마지막 날만 모였을까 그럴 거예요. 갔는데 이제 예배 때 뭐 프로그램도 없죠. 그냥 성령 인도하신 대로 막 하는데 혹시 영화 회복 보면 그 장면 기억나세요? 사람들이 막 뭐 바로 가봐 메시아마도 나의 막 소리치고 막 서로 회개하고 막 이런 거. 그때 저기 있었는데 엄청 깜짝 놀랐어요. 저는. 왜냐면 아까 봤던 대로 이 마태복음 23장 39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을 두고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찬송하리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니여 하기 전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죠. 그 이후에 온다는 얘기인데 이걸 찬송하리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니여 이걸 히브리말로 하면 바로카바 베시마드나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 눈앞에서 단체로 연합하고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보고 소름이 쫙 돋더라고요. 와 설마. 그래갖고 이제 이 프로그램 끝나고 인터뷰를 하려고 거기 총 주최하셨던 목사님 인터뷰를 했습니다. 근데 목사님 뭐라 하신지 아세요? 이 프로그램 없이 그냥 성령 인도하시는 했던 이 프로그램 이 3일짜리 이거 끝나고 마지막에 성령께서 주셨던 말씀은 이들에게 주셨던 말씀은 잘 들어보십시오. 이제 복음이 다 열방을 돌아서 너에게 돌아왔다. 이제 너희가 일어나 빛을 발할 차례다. 이 얘기를 제가 듣는데 너무 깜짝 놀랐어요. 눈앞에서 바로 카바 베시마드나 그러고 있고 다 돌아왔다는데 아니 어떤 의미로 받아야 할지 모르겠지만 생각해보세요. 성령이 주셨다는 음성을 뭐 거짓말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이분이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게 맞다면
주님 오실 날이 너무나 가까웠다는 걸 제가 막 직감을 갖고 소름이 쫙 돋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 내가 어설프게 알기로는 지금 막 전쟁 나고 지진 나고 난리 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러고 있었어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인정하기 좀 어렵더라고요. 그랬더니. 근데 돌아갔죠. 한국으로. 한국 돌아가서 이렇게 있는데, 저한테만 그렇게 보이는지 몰라도 2010년이 됐는데, 아, 지진이 왜 이렇게 많이 나요, 갑자기? 2010년, 제 눈에. 갑자기 뭐 IT 터지고, 뭐 터지고, 막 뻥뻥뻥 나는데, 아, 뭐 이상한 거, 심상치 않은 거. 왜냐면 전 그 나팔절 때 본 게 있잖아요. 보고 들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생각했던 게 이런 거였거든요, 사실은. 예전에 그 말씀을 보다가 깨닫게 된 게, 예수님이 처음 오셨던 게 하나님 나라에서 얼마나 중요한 일이었어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일이었죠? 근데 몇 명이나 알아봤습니까? 온 인류 역사에서, 영적 역사에서 하나님 나라가 천국과 지옥 다 합쳐서 이 군대들이 그렇게 싸우고 이 맹점으로 봐왔던 이 메시아가 처음 오셨던 그 사건을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사건인데 몇 명 못 알아봐요. 더 무서웠던 건 말씀을 안다고 하는 지식적으로 아는 사람도 못 알아봤어요. 헤롯이 물어보죠? 동방 박사가 왔대요. 그때 예시 한참 기다렸는데. 그래갖고, 야, 유대인 왕 어디 나셨어? 그러니까는, 헤롯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소동이 나죠. 예루살렘에. 기억나시죠? 성경에. 그럼 이제 바닥 정신을 차리거나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헤롯이 물어보잖아요. 야, 메시아가 어디서 나냐? 지식적으로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베들렘에서 납니다. 뭐에서 납니다. 그렇게까지 하는데, 못 알아봐요. 누가 알아보냐? 하나님께 순종했던 마리아, 요셉, 또, 시기들, 이방인이었던 그 동방박사들, 또 평생 기도와 금식 가운데 주의 다시 오심을 기다렸던 안나와 시몬 같은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만 알아보는 거예요. 이거 증거가 필요 없어요. 그냥 보고 드디어 주님 말씀하신 대로 오셨구나. 자, 지금도 이때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신학 지식이 있고 성경 지식이 있지만요, 정말 하나님을 속하지 않은 분들은 못 알아봐요. 아무리 그때가 돼도. 요한계시록이 나온 대로 이 마지막 때 일어난 일들은 어마어마한 일들이잖아요. 끔찍한 일들이죠? 죄송한 일들이 이미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못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신학 지식이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별로 없는 게 나을 뻔했어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보면. 얼마나 불쌍했냐면, 이 요한복음 보십시오. 예수님을 거절하는데 뭐 때문에 거절한 줄 알아요? 자기가 안다고 하는 이 성경에 관한 신학 지식 때문에 거절을 해요. 사람들이 막 메시아를 쫓아가니까 뭐라 그러냐면 이래요. 야, 인간들 율법 몰랐어. 이 말씀 모르는 인간은 저주받았어. 이래요. 그러고는 이 니고데모가 따지죠. 아니, 너는 왜, 우리 율법에도 보면은 본인의 말을 들어보고 증인 얘기를 들어보고 판결하고 됐는데 왜 이렇게 판단하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이거예요. 너 바보냐? 선지자는 갈릴리에서 못 나오지가 않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신학적 편견 있죠? 그것 때문에 예수님 무시했던 거예요.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는데 지금 갈릴리에서 나지 않냐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겉으로 보이는 내 판단은 정말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알려주셔야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만. 하나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죠. 높은 자에게는 무뎌지십니다. 이 신학이라고 하는 이런 이것도 만약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으로 있는 게 아니라 지식으로만 남아있으면 우리 교만케 될 뿐이에요. 이게 되려 하나님은 방해된 틀이 될 뿐입니다. 못 알아본 거예요. 너무 안타깝게. 물론 갈릴리의 선지자 나온 거 아시죠? 요나가 갈릴리 출신입니다. 지금도 몰라. 진짜 안 좋았는데 잘 몰라, 애들. 그리고 하나님께 거절했어요. 근데 보십시오. 주님 다시 오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주변에 소동이 나고 예루살렘에 와, 뭐 메시아가 태어났대, 막 소동이 나도, 그리고 지식적으로 이렇다 저렇다 정보까지 다 알지라도 나 하나님과 상관없을 수 있어요. 그래, 하나님 다시 오셔도 나랑 전혀 못 알아볼 수도 있어요. 그때가 돼서. 그 키가 이겁니다. 제가 하여튼 그리고 그걸 생각하고 이제 염두하고 있었는데 2010년부터 지진이 막 났다고 됐죠. 제가 그냥 넘어가고 싶었는데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제 눈에. 혹시 몰라 제가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지진 자체에 대해서. 언제부터 이렇게 많았냐? 아니, 원래 많은 건데 저는 제가 못 본 줄 알았어요. 신경을 안 쓰니까. 검색을 했어요. 사이트마다 조금씩 틀린데 이런 사이트가 있습니다. 검색을 하면 검색한 날부터 이전 30일까지 전 세계에 났던 지진들이 나온 사이트가 있어요. 쳐봤습니다. 그랬더니요, 바로 치자마자 제 컴퓨터 모니터로 14페이지가 넘어가요. 지난 30일 동안 났던, 전생에 났던 지진들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놀랍긴 했지만 어떻게 생각했냐면, 아, 그, 원래 많이 났나 보다. 조그만 것도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좀 더 이제 이 기간을 늘려서 보기 시작했습니다. 와, 여러분, 언제부터 이 지진이 심해진지 아세요? 2009년도부터.
2009년도부터 갑자기 이 전 세계 지진 설치소를, 지진 이거 감지소를 설치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이거 보고 제가 약간 충격 먹었어요. 진짜 지진이 급격히 늘어나긴 했네. 아, 어떻게 주님 오시나. 그러고는 또 한 가지 충격적인 사실을 제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뭐 약간 의견이 분분하긴 하지만, 작년에 미국에서 재밌는 일 하나 일어난 거 아시죠? 법이 하나 통과했습니다. 법이요. 이게 지금 논란 엄청 많아요. 오늘 여기서 논란 끝내야 됩니다. 논란할 시간이 없어요. 애덕처럼 오늘 복음을 힘써야지 논란할 시간이 없어요. 여기서 끝내십시다. 오늘. 어떤 법이냐면요. 이런 법입니다. 이 법이에요. 아시죠? 건강보험개혁법인데 이걸 통해서 HR4872와 HR3590이라는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작년 3월 달에. 미국에서. 이게 어떻게 통과됐냐면요. 잘 보십시오. 오바마는요. 처음 등장하자마자 이 법을 자기 거의 임기 목적으로 삼겼었어요. 이렇게 발언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처음, 아, 맞다. 이 오디오 좀 켜주셔야 되는데. 오디오 좀 켤 수 있네. 이 오바마가 이런 걸 했습니다. 원래 부시 때요. 오바마 전 대통령 부시죠. 미국이 참 재밌는 나라예요. 법안을 통과시키는데 몇천 페이지짜리고 막 이런 법안들인데 통과시키기 직전에 들고 와갖고 막 분위기 몰아요. 막 야 이거 안 통과시키면 큰일 나 이거 빨리 통과시켜야 돼 이렇게 막 분위기 막 몰아갖고 얼떨결에 막 통과시켜놨더니 별의별 이상한 법들이 많이 통과됐었어요. 부시 대통령 때. 그래서 미국 시민들은 현재 지금 감시받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냥 무방비로 자기들이 통과시킨 법이 왜냐면 분위기상 여론 조성돼갖고 이렇게 어설프게 통과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깨달은 이 미국 사람들이 뭘 시도했냐면 이 오바마 대통령이 후보로 나왔을 때 걸었던 공약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나는 오바마 대통령 한 말이에요. 나는 다른 대통령들처럼 그냥 얼버무려갖고 매번 통과시키지 않고 법안을 최소한 5일은 법안을 훑어볼 수 있는 기간을 법적으로 보장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와 오바마 뽑아야 된다 그래갖고 오바마를 뽑았어요. 근데 그게 지켜질까요 안 지켜질까요? 여전히 안 지켜지는데 예, 이게 소리가 좀 안 나는데. 된다. 예, 소리 좀만 켜주십시오. 그 이 법안이 이 아까 봤던 건강보험 개혁 법안 있죠? 헬스케어 레포메이션 법인데 이것도 얼렁뚱땅 그냥 통과됐어요. 근데 이거는 오바마가 아예 자기 임기 초반부터 이걸 밀겠다고 작정하고 나왔던 겁니다. 잠깐 초반 때부터 했던 발언들을 볼게요. Also ensure that our hospitals are connected to each other. 볼륨 조금만 낮춰. That is why the economic recovery plan I'm proposing will help modernize our healthcare system. And that won't just save jobs, it will save lives. We will make sure that every doctor's office and hospital in this country is using cutting-edge technology and electronic medical records so that we can cut red tape, prevent medical mistakes, and help save billions of dollars each year. These are just a few parts of the economic recovery plan that I will be rolling out in the coming weeks. 자, 오바마가 처음부터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경제 회복을 위해서 모든 의료 시스템을, 우리 의료 기록들을 어떻게 할 거냐면 전자식으로 바꿀 거다. 전자 기록으로 바꿀 거다. 좀 더 구체적으로 시간이 갈수록 이렇게 말합니다. We're still using paper. We're still filing things in triplicate. Why wouldn't we want to put that on an electronic medical record that will reduce error rates, reduce our long-term costs of healthcare, and create jobs right now? 자, 이게 오바마가 초반부터 밀었던 겁니다. 이게 뭐냐면요, 사람의 지금 의료 기록들이 어떻게 되냐면 종이로 돼 있다 이거예요. 종이로 파일로 돼 있는데 이거를 어떤 전자기기 담재요. 전자식으로 바꾸재요. 의료 기록들을. 초반부터 계속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밀어갖고 통과시킨 게 아까 우리가 봤던 이겁니다. 전자 기록을 바꾸고 전자화시키는 것들, 건강적인 이런 것들을. 이거예요. 근데 이 중에서 논란이 엄청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걸 잠깐 볼게요. 법안을 잠깐 훑어볼게요. 오늘 논란 끝냅시다, 우리. 법안 잠깐 훑어볼게요. 487입니다, 아까 봤던. 여기 보면요. 자. 이 C, 목차 중에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의료기기를 등록하는 것. 세대한 목록이 있어요. 저쪽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이게 국가적으로 의료기기 등록하는 법입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뭘 해야 되냐고 나냐면 이 기록들을 직접 인터넷에 다 찾아볼 수 있는 겁니다. 말을 좀 꼬아놨지만 결국에는 이 멀리서 보면 이 내용이 뭔지 알 수 있어요. 보건복지부 장관이 등기서를 하나 딱 만들어서 이걸 할 수 있습니다. 이걸 해야만 합니다. 뭘 하냐? 자, 이런 기기들 있죠? 클래스 3 디바이스. 의료기기입니다. 클래스 2 디바이스. 근데 클래스 2 디바이스가 뭔지 안 나와있고 한마디 설명이 나와있어요. 몸에 박을 수 있는 거. 이거를 등록을 해야 된대요. 사람에게. 근데 이 목적이 뭔지 아세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까 오바마가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Electronic Health Record. 이 의료 기록을 전자화하는 거, 우리가 전자에 품는 거, 이 디바이스, 이 의료 기기에 넘는단 소리예요. 의료 기기에. 근데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의료 기기가. 그죠? 클래스 3 디바이스 있죠, 아까 봤던 거, 첫 번째. 그건 어떤 것들이냐면, 인공 심장, 인공 장기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이 법안이 지금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 일렉트로닉 헬스 레코드 있죠. 사람의 이 의료 기록뿐만 아니라 다른 무수한 기록들을 이 의료기기에 연결시키는 거를 지금 법안으로 하는 거예요. 이 지금 부분이. 의료기기 연결시키는. 말을 꼬아놨어요. 근데 인공심장에 우리 의료기록들 다 넣을 수 있어요? 없습니다. 인공유방 뭐 이런 것들은 어떻게 넣을 수 있어요? 여기다가. 뭐에다 넣을 수 있냐? 그럼 클래스 2 디바이스는 뭐냐? 이걸 보겠습니다. 미국 식약청에서 FDA 있죠? FDA에서 통과시킨 사람의 몸에 넣어서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유일한 클래스 2 디바이스는요, 딱 한 가지입니다. 특허를 받은 거예요. 여기 보시면, 베리칩 회사가 있죠? 이 회사가 특허를 받았는데, Provider of RFID, 이게 뭐냐면,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그러니까, 이걸 신분증에 뭐 다들 정보를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몸에 박는 건데, 자, 이게 지금 2000몇 년도 하여튼, 돼서, EHR이 뭔지 아세요? 아까 얘기했던 Electronic Health Record입니다. 그 뭐라고 돼 있어요? 이 일렉트로닉 헬스 레코드를 다 옮긴다고 돼 있죠? 바꾸자 그랬죠, 오바마가. 법안이 통과를 했는데, 여러분, 클래스2 디바이스 사람의 몸을 박을 수 있다고 기록된 그거에 정보를 넣겠어요? 아니면 인공심장들을 넣겠어요, 사람들이? 말장난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뭔든지. 결국 통과시킨 게 이 법이에요. 기간도 있습니다. 이거 보시죠? 언제까지요? 36개월 안으로 이걸 보건복지부 장관이 등기소를 설립해서 박아라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미 통과됐습니다. 이게 바로 그 베리칩이에요. 이게 논란이 되게 많거든요. 왜 논란이 많은 줄 아세요? 이게 갖고 있는 기술들 중에 몇 개 논란이 됩니다. 자, 제가 몇 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보시면, 이 마지막 때 징조들 얘기하실 때 첫 번째 경고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지진도 아니고, 전쟁도 아니에요. 첫 번째 경고하시는 건,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예요. 사람의 미혹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 있죠? 저희 밖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사람의 미혹 필요 없어요. 이미 미혹받아 있기 때문에. 누구에게 말하는 미혹인 줄 아세요?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에 대한 미혹입니다. 근데 이 미혹을 줄여서 얘기하면, 근본적으로 이거예요. 복음에 대해 엄청난 오해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엄청난 오해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큰 미혹입니다. 이미 완성 단계에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갑자기. 마지막 때 갑자기 시작된 게 아니라 이미 완성돼 있어요. 우리는. 너무나. 자, 이걸 좀 얘기를 마저 끝내면 이게 지금 엄청난 게 논란이 되고 있어요. 미국, 우리나라 이런 식으로. 뭐에 관련해서 요한계시록에 이게 있다 없다 사람들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요한계시록 잠깐 가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입니다. 여기다 이스라엘을 기도하시니까 말씀을 보는 이 정리를 잠깐 개념 혹시 몰라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인류 역사는 하나님 이 예언의 성취 과정일 뿐입니다. 이게 인류 역사입니다. 이게 다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하셔서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은 반드시 다 이루어질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은 여지껏 어떻게 말씀을 받았냐면 문자적으로만 받았어요. 문자적으로만. 그리고 이방인인 크리스천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받았냐면 영적으로만 받았어요. 영적으로. 하나님 그거 둘 다 하기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인류 역사 기준에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말씀이 성취되었다, 예언이 성취되었다고 보시는 것은 이것이 지역까지 이 말씀 자체가 비유가 아닌 이상은 말씀 반드시 문자 그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 1점이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지역까지 포함해서 예언서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십시오. 많은 수들이 스스로 모르지만 우리가 봤더니 어떻게 됐어요? 문자 그대로 다 일어나죠? 문자 그대로 다 일어나는 게 일단 비유 자체가 아닌 이상은 다 문자 그대로 일어나는 게 인류 역사의 성취 과정입니다. 이게 뼈대예요. 예를 들자면. 근데 그 안에서 개개인으로 우리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건 쉽게 얘기하면 레마라고 표현도 하죠. 각자 표현 틀리실 거예요. 성령께서 주신 음성들, 성령께서 주신 깨달음들, 뭐 이런 것들, 인도하심들 있죠. 레마라고도 표현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체 인류 역사 관점으로 봤을 때는 반드시 문자 그대로 이루어져야지만 돼요. 돌아갈 때. 근데 그 와중 가운데서 이 말씀 전체는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개인적으로 다 역사합니다. 우리 실제 말씀이 적용되고 역사가 돼요. 이걸 레마라 그럽니다. 흔히 크리스천들은 요 영적으로 적용되는 것만 받아들였어요. 유대인들은 영적인 건 빼놓고 요 문자적인 것만 받아들였어요. 하나님께서 요걸 둘 다 누리기 원하십니다. 이게 우리 말씀 보는 것 다 동의하시나요? 어떻게? 예예. 예. 그게 이제 말씀 보는 겁니다. 이스라엘 우리도 몰랐어요. 이스라엘 대고 봤더니 와 진짜 하나님 말씀은 진리구나 이렇게 알게 된 겁니다. 아까 다니엘이 봤던 것처럼 70년도 그냥 문자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도 많은 난해한 부분들이 있지만 쉽게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적용되는 말씀 있는 그대로 되는 것들. 자, 이 말씀은 기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죠? 우리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이방인들에게는. 근데 다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누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에베소서 2장 11절 이하로 나와있는 바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방인 신자들에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예전에는 너희가 하나님도 없고 그리스도도 없고 하나님의 약속들과도 상관없이 밖에 바깥 사람이었지만 예수님 때문에 너희가 가까워졌다. 한 몸이 됐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을 하신 그것을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이스라엘 하신 약속에 접붙임 받아서 혜택을 받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이 하신 약속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아까 우리 봤던 것처럼 71회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문자 그대로 일어나는 것은 이 적용 대상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나는 겁니다. 인류 역사상. 요한계시록이 마지막 때에 대한 내용들인데요. 여기에서도 비유도 있지만 문자 그대로 적용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 그 있는 대상 상대로. 자, 요한계시록 13장에 보시면 8절입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자, 이걸 좀 정리를 해볼게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이 땅에는 모든 사람들은 짐승을 경배한대요. 그죠? 근데 짐승을 경배하는 모양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6절입니다.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짐승을 경배하는 모양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표현되냐면 어떤 표를 받는 걸로 표현이 돼요. 짐승을 경배하는 그 모양이. 이것 때문에 논란이 엄청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뒤에도 계속 표받은 자가 지옥 간다는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표받은 물론 지옥 가죠. 근데 이런 건 없습니다. 어떤 게 지금 논쟁이냐면 구원받은 사람이 표를 받으면 구원을 잃어버려서 지옥 가게 되냐 그러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구원은 행위로 오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오고 이렇게 값없이 오는 건데 표를 받는 행위를 했다고 해서 구원을 잃어버리는 건 말도 안 된다 그래서 엄청나게 논쟁이 있습니다 지금. 그렇죠? 여러분 논쟁 다 들어보셨죠? 네. 논쟁했어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이겁니다. 여기에는 성경에는 어디를 찾아봐도 구원받은 사람도 이 표를 받으면 지옥 간다는 얘기가 없어요. 근데 무슨 얘기가 있냐? 구원받은 사람은 표를 안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말장난 같지만 정말 중요한 얘기거든요. 14절 8절 보시죠. 누가 생명책 기록되지 않으면 쉽게 얘기하면 구원받지 않았으면 다 받는다는 소리예요. 구원 받았는데도 이거 받으면 뿅 지어진다, 뭐 구원 떨어진다 이런 건 없어요. 이건 우리 가정입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신학적 가정이에요. 우리가 구원에서 엄청나게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이 차이를 좀 설명드리면 하나님께 구원받았다는 뜻이 뭐죠? 하나님께 구원받은 게 뭐죠? 예배당 좀 나오고 좀 이렇게 11조 좀 해주고
직분도 좀 섬겨주고 뭐 이런 건가요? 아닙니다. 네. 신뢰를 잠깐 들어볼게요. 자, 신뢰를. 시편 50편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편 50편 5절입니다. 시편은 아주 구원에 대해서 잘 나와 있는 것 같아요. 50편은. 시편 50편. 뭐라고 나와 있냐면, 하나님께서 자기 성도를 정의를 내리실 때 이렇게 정의를 내리세요. 5절에. 나의 성도는 나와 제사로 언약을 맺은 자들이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과 제사로 언약을 맺은 자들이 하나님 성도래요. 근데 시편 50편에 보시면 하나님이 악인으로 보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악인으로 보는. 자, 제가 읽겠습니다. 시편 50편 5절 돼 있고요. 시편 50편 7절, 50편 8절 보면 내가 너의 재물 때문에는 너를 책망치 아니하리니 너의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너의 집에서 숫소나 너의 우리에서 수염소를 취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모든 산들의 이 가축들이 다 내 것이며 산들의 새들도 나의 아는 것이며 짐승도 내 것이므로다. 내가 가령 줄일지라도 너에게 말하지 않을 것은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이 다 내 것이므로다. 내가 숫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16절 악인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악인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 나의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너의 입에 두느냐. 자, 악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나요 모르나요? 여기 성경에 보면 안다고 돼 있지요. 그리고 악인의 하나님 말씀 전하나요 안 전하나요? 전하기까지 돼 있습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7절입니다. 네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너의 뒤로 던지며 도적을 본즉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와 똑같은 자가 되며 너의 입을 악에게 주고 너의 혀로 괴세를 지으며 앉아서 너의 형제를 공박하며 너의 어미의 아들들을 비방하는도다. 네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너의 죄를 너의 목전 앞에 차례로 베풀리라. 보십시오. 하나님께 정의하시는 악인은 이 어떤 종교, 우리 사회가 종교적 모양도 다 있어요. 말씀도 알고, 말씀도 전하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삶 가운데 하나님의 교훈을 미워한대요.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진리는 받아들이지 않는 소리입니다. 이거 좀 더 자세히 볼 거예요. 그리고 진리를 미워하지 않는 건 곧바로 이것과 연결되는데, 간음하는 자, 도적, 이 죄악들 있죠? 이것들을 일상 가운데 그냥 같이 저지르고 다닌다는 소리예요. 다시 얘기하면 삶이 죄악 가운데 과하면서도 종교생활이 있다는 소리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악인으로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도는 제사로 언약을 맺으냐는데 이런 겁니다. 언약이라는 것은 우리 흔히 이 결혼이죠. 하나님께서 기본 단위 언약은 결혼입니다.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은 시내산에서 양편을 위해서 맺었어요. 하나님만 일방적으로 맺으신 게 아닙니다. 모세가 중간에 서서 피를 두 번 뿌리죠. 기억나시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뿌리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뿌립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 맹세하거나 이럴 때 피 내는 거는 이런 뜻이에요. 내가 이거 어기면 나 죽겠다. 피값 치르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서로 생명과의 사랑으로 결정하는 게 바로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과의 사랑으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신실하셨던 거예요. 계속해서. 왜냐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면 차라리 죽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게 하나님의 언약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신실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엉망이었어도 하나님께서 그분의 신실하심 때문에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결혼 관계가 바로 언약인데, 서로를 생명, 자기 생명만 더 사랑하는 게 언약 관계입니다. 이건 살아있는 관계입니다. 정적으로 그냥 정지되어 있는 관계가 아닌 거예요. 실제 결혼을 예를 들자면, 제 아내가 저기 있죠? 저 아내랑 저랑 결혼했으면 언약 관계입니다. 서로를 자기 생명만 더 사랑하는 관계예요. 근데, 자, 이 사랑하는 관계라는 건 뭐라고 증거되냐면, 이 제사는 잘 아신 대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었던 건 저주 없으신 분께서 죄를 대신해서 제사를 치르신 거죠. 산제사가 되신 거죠. 심판을 받으신 거죠. 그 죽음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증거하셨습니다. 하나님 쪽에서는 이미 언약을 완성하셨어요. 우리가 성도가 된다는 건 언약을 우리도 같이 하는 건데 십자가로 언약을 맺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신 그 심판이 나의 심판인 것을 내가 실제로 받아들여서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만 사랑하며 하나님만 따르며 하나님께만 순종하며 살겠다고 결정하는 것. 하나님을 순종한다는 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뜻이라고 요한복음 4장에서 세 번이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언약 관계는 하나님을 순종하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십자가가 아니건 완성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생명과에서 사랑하지 않으면 이게 완성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순종할 수가 없어요. 이게 언약 관계입니다.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결혼한다는 것은 서로를 생명과에서 사랑했다 결정하는 관계인 거예요. 근데 이 중에서 이럴 수가 있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제 아내랑 저랑 제가 제 아내를 생명과에 안 사랑해요.
제 아내는 저를 생명다에 사랑하는데 저는 제 아내를 생명다에 안 사랑해요. 그럼 어떤 불상사가 벌어진 줄 아세요?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제 마음은 아내를 향하지 않고 이미 다른 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세상 밖에 마음이 있어갖고 결혼했는데도 다른 뭐 자매를 마음에 두고 싶어하는 존재적 음란함이 막 들거립니다. 제 마음 가운데. 왜냐면 제 아내만 사랑하지 않으니까요. 어떻게든 제 아내는 저에게 자유가 아니라 저에게 방해거리예요. 걸리적 거리예요. 나는 마음이 세상을 향해갖고 막 더 이렇게 보고 싶은데 다른 거 마음에 두고 싶은데 자꾸 여기 있으니까요. 결혼관계라고 와이프라고 책임을 다하래 짜증나게 이러고 있어요. 그러다가 또 주변에서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저기 뭐 네가 만약에 정말 결혼하는 게 맞다면 너는 너의 아내의 일기를 매일 한 장씩 꼭 봐야 돼. 누가 이랬어요. 제가 정말 아내를 생명다에 사랑하는 언약관계라면 날마다 한 장 보겠어요. 이 일기뿐만 아니라 대화하고 맨날 그 뭐 어떤 우리 아내가 어떤 사람일까 궁금해서 보고 막 기쁘게 해주려고 난리치겠죠. 그죠? 근데 언약관계가 아닌데 누가 그냥 하는 소리예요. 아내를 만약에 네가 정말 사랑하면 한 장씩 꼭 봐야 된다 일기를. 그래서 제가 마지못해서 아내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주변 사람 눈 때문에 최소한 그냥 해주려고 의무상 한 장씩 봅니다. 아내 일기를. 이렇게 오 가나다라 마바사 오 그냥 끝. 오늘 의무 끝났다. 이걸 끝내요. 관계를. 그리고 또 이래요. 다른 사람이 네가 아내를 정말 사랑하면 하루에 한 시간은 대화를 꼭 해야 돼. 그럼 아내를 사랑하면은 정말 언약관계면은 한 시간 하겠어요. 맨날 대화하고 맨날 마음을 나누죠. 어디서든. 근데 마음 언약관계가 아니고 마음은 세상에 있으니까는 그냥 다른 사람들 체면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 그럼 의무상 뭐 해주죠. 그래갖고 한 시간을 시간 딱 정해갖고 가나다라 마바사 까라까라까라라가 이렇게 막 얘기를 막 쓸데없는 얘기를 계속 중원부원 하고 있다가 30분 지나 아 30분 남았다 아 짜증나 아 또 가나다라 마바사 까라까라까라 이러고 있다가 5분 남았네 3분 3분 2분 1분 아 끝 오늘 의무 끝.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아내면 기분이 어떠겠어요? 여러분 남편이 와이프가 그런다 생각해봐요. 기분이 어떠겠어요? 솔직한 말로 누가 한 장 읽어달래요? 일기? 누가 한 시간 대화해달래요? 그게 필요 없어요. 제 아내는 저한테. 뭐가 필요한지 아세요? 제 마음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제 마음만. 그리고 제가 언약관계 있지 않고 이미 세상을 향하고 있으면 마음이 일기를 봐도 전혀 의도가 틀려요. 똑같이 이 겉모양의 일기를 보는 행동인데 의도가 틀려요. 이렇게 봐요. 제가 아내를 사랑하는 언약관계에서 일기를 보면은 막 마음이 이랬구나 그 마음이 헤아려져요 막 마음을 헤아리려 그러니까 마음을 나누고 싶으니까 근데 그냥 의무상 보는 거면 대충 겉에만 훑어보다가 어? 이런 내용이 있었네? 내용을 딱 발견하는 거예요. 이 내용에 뭐가 있냐면 이렇게 써 있어요. 예를 들어서 율법에 나 발견된 거예요. 제가 제 아내랑 이렇게 결혼관계인데 제 아내는 여기 써있기를 보니까 제가 다른 어떤 자매랑 5분 이상 대화하면 마음이 상한다고 써있어요. 제가 정말 언약관계면 5분이건 5초건 상관없어요. 저는 그럴 마음이 없으니까요. 아예. 근데 언약관계 있지 않고 세상을 향하면 이걸 보고 제가 어떻게 쓴 줄 알아요? 5분이라 그랬지? 알았어. 그래갖고 제가 4분 50초 동안 막 얘기하다 시간 재고 아 10초 아유 10초 남았다. 나 잘했지. 제 아내한테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세상을 추구하고 싶어요. 언약관계 있지 않으면. 언약관계는 아내를 기쁘게 하고 사랑하는 게 제 인생의 모든 목적이에요. 근데 언약관계 있지 않으면 어떻게든 세상을 추구하고 싶은데 아내는 망해버려요. 짜증나. 그러다가 이런 어설픈 관계로 버티다가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좀 보니까 아내가 너무 착한 거야. 내가 보니까. 몰랐어요. 미처 몰랐어요. 너무 착한 거야. 그래서 감동받고 막 눈물 흘려. 너무 착하다 네가. 이렇게 착할 수가 있냐. 그럼 내가 인심 써서 4분 50초를 이제 3분으로 바꿀게. 이래갖고 대화를 3분, 5분짜리였잖아요. 그죠? 3분만 대화를 하다가 2분 50초 3분으로 끝났어. 스스로 엄청 뿌듯해요. 막 나 3분 했다고. 3분. 그리고 나머지 제 주변에 4분 50초 대화하는 애들을 막 하찮게 보죠. 어쩌면 4분 50초나 해. 난 3분 하는데. 뭐 이런 쇼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보세요. 제 아내는 제가 3분을 하든 4분 50초 하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가 3분 제 아내는 제 마음이 필요해요. 법은요. 누구한테 필요한 건지 아세요? 법은 착한 사람들끼리 모였으면 법 필요 없어요. 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켜야 되는 어떤 맞이 턱걸이 노선이 아니라 최종 맞이 노선이에요. 법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이거를 지키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정말 선한 사람들끼리 모여있으면 법이 필요 없다고요. 이것만은 넘지 말라는 소리니까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율법의 완성이 뭔지 아세요?
사랑입니다. 왜 사랑이냐면 이걸 겨우겨우 내가 턱걸이 내가 어떻게든 세상 추구하고 싶은데 이거를 그냥 턱걸이 삼아서 이만큼 할까? 3분 할까? 4분 50초 할까? 이 시온은 하나님 기대하신 바가 아니에요. 우리한테 뭘 원하시냐? 이 마음 하나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생명과의 사랑하는 언약관계에 들어가면 이 법은 필요가 없어요. 더 이상. 그래서 사랑 율법 완성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기대하시는 건 이거 하나입니다. 3분 45초 이게 무슨 쇼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또 이래요. 예를 들면 누가 이러는 거야. 너 일요일마다 아내를 사랑하면 꽃을 맨날 와서 꽃을 줘야 된대. 꽃을 줘. 이렇게 막 일요일 나와갖고 어? 꽃 의무 다 했다로 자. 아니면 결혼기념일인데 뭘 해야 되잖아. 결혼기념일. 그래서 제가 꽃을 사갖고 왔고 아내한테 얘다 주고 바로 들어가서 자. 이 꽃 던져놓고 자요. 저 여러분이 그 아내면 기분이 상큼하세요? 아니면 이걸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가 없잖아요. 솔직히 너무 괴로울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러고 내가 자고 있는데 전 할 의무를 다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막 자고 있는데 아내가 열받아 봐갖고 저를 깨워요. 야 어? 너 어떻게 누가 꽃 달랬어? 너 나 좀 사랑하면 안 되냐고 막 그러는 거예요. 제가 깨서 뭐라는 줄 알아요? 아 귀찮게 뭘 더 바라냐고. 지금 꽃도 줬지 의무 할 거 다 했는데 뭘 더 바라냐고. 이게 만약에 결혼 생활이다 정말 지옥입니다. 그죠? 결혼 깨버려야죠. 마음 같아서는 정말 지옥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그토록 싸웠던 게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은 전부 다 종교 모양이 있었어요. 지금 교회들과 함께 싸우신 게 뭔지 아세요? 다 똑같은 이거예요. 종교의 모양은 다 있어요. 하나님 종교를 원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에게 네가 나한테 준다고 하는 그 의무로 하는 것들 그 헌금 11조 내가 돈이 필요한 존재냐. 네가 내게 겨우겨 마음이 없이 그냥 얼굴 도장 찍으러 나오는 것들 내가 그게 필요한 존재냐. 주님이 이걸로 계속 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건 여전히 세상을 향하면서 하나님 생명과 사랑 언약 관계가 아니라 이 관계는 살아있는 관계죠. 그죠? 세상을 향하는 이 어떻게든 추구하고 싶은 이것을 정말 돌이키는 거 있죠. 방향을. 하나님 한 번만 사랑이라 하는 거 이게 바로 회개입니다. 이때부터는 살아있는 관계가 되고 서로 생명과 사랑하니까는 정말 막 주변 사람 닭살 돋고 난리나요. 살아있는 관계, 서로 영원토록 이렇게 알콩달콩 사랑하는 게 언약 관계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생은 하나님과 그 보내신 애를 아는 것. 아멘. 아는 것, 야다 있죠? 히브리 말로. 결혼 관계에서 서로 부부가 동침하는 걸 야다라 그럽니다. 안다 그럽니다. 그 친밀함. 지식으로 아는 거 말고 정말 서로 생명과의 사랑하는 관계 있죠? 영원토록 이어지는 이게 바로 영생입니다. 근데 여전히 죄를 사랑하고 죄악 가운데 거하면서도 예배당을 다와서 아까 봤던 뭐 3분 50초 아니면 뭐 4분 이런 종교 공식들 있죠? 이런 것들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야 내 입으로 뭐 죽여 하면 뭐 된다며? 나 영접했잖아. 이래놓고는 여전히 중심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언약관계가 아니라 세상을 사랑한다. 이 사람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지옥 갑니다. 자기의 보장은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이 언약 제사로 증거된 관계가 아니라 자기가 하는 종교 이 조가리도 몇 개 있죠? 내가 3분 했냐? 너보다 2분 더 했다? 이런 것도 있죠? 이게 자기 보장인데 아무짝에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는 그것을. 돌이키는 것.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지식적인 종교 공식이 아닙니다. 수학 공식처럼. 살아있는 관계입니다. 우리가 구원들을 대부분 다 공식으로만 생각하기를 지식적으로 이런 큰 오해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라고 하는 것은 자, 하나님을 추구하기로 결정했죠? 혹시 정말 원치 않지만 죄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언약관계 있는 사람은 바닥 일어나요. 바닥 일어나서 하나님께 다시 나아갑니다. 처음부터 죽어마땅한 나의 자격이 아니라 예수님의 자격만 붙잡고 가기로 했기 때문에 다시 이 정말 뻔뻔한 주님만 붙잡고 갑니다. 그분의 사랑이 더 깊어집니다. 근데 언약관계 있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죄 한번 넘어지면 이렇게 돼요. 넘어져 놓고 아유 뭐 인자하다며 자비롭다며 그리고 죄를 하나님의 선하심을 죄에 합리화하는 데 써버려요. 그럼 자기 어차피 추구하고 싶은 건 모든 걸 동원해서 세상이니까요. 이 관계. 삶의 개인의 열매를 알 수 있죠, 우리가. 근데 보십시오. 하나님과 이 살아있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관계에 있는 사람은 이 표를 안 받는 거예요. 짐승을 경배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다 지식적으로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로 인도해 주시죠. 성령으로. 살아있는 관계니까요. 가장 이 웃긴 질문들이 이겁니다. 자, 질문 한번 드릴게요. 혹시 대답해 보세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자살하면 지옥 가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자살하면 지옥 가나요? 지옥 가나요? 천국 가나요? 괜찮아요? 지옥 가죠? 자살 안 합니다. 자살 안 합니다. 질문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무슨 뜻인지. 이미 말이 안 되는 것, 가정들을 지식적으로 갖고 와서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뭘 물어봐요? 말도 안 되는 무슨 뭐 부활하면 누구랑 경험관계냐 이런 거 물어보죠? 이미 말이 안 되는 지식, 공식을 스스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논쟁이 빠져 있어요. 지금 이 표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면 안 받는다니까. 성령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논쟁이 될 게 아닌 거예요. 근데 어차피 보십시오. 지금 뭐 많은 논쟁들 있죠? 이거에 대해서 논쟁이 아무리 맞다 틀리다가 중요하지 않아요. 아무리 맞다 틀리다 얘기해줘도 지식적으로는 알아도 언약 관계가 아니면 받는다니까요. 세상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어요. 자, 이것들이 지금 기술력 몇 개만 보겠습니다. 여기 담긴 논란되는 게 여기 무슨 DNA 코드라 그래갖고 이렇게 사람 이렇게 뭐랄까 좀 유전자 지도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이 인지하는 게 그것 중에 이런 기술이 있습니다. 이거는 1900년대 1950년대부터 이미 발전된 기술인데 잠깐 몇 개만 볼게요. 자, 뇌 실험을 계속 해왔어요, 옛날부터. 소에다가 저걸 넣어갖고요. 소를 조종합니다. 1950년도에요. 지금 화나는 소를 이렇게 막은 거예요. 자극을 했어요. 자, 시간상 넘어가더라고요. 1950년대 기술인데요. 이미 사람한테 실험한다고 직접 얘기를 합니다. 50년대인데, 이게 애들 감정 조절할 수 있어요. 바로 툭툭. 지금부터 61년 전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기술이 현재 있어요. 자, 중간에 잘랐는데, 손 안 대도요, 우리 이렇게, 뇌랑 이거 뭐 딱 부착하고 있으면, 바로 TV 켜고, 뭐하고, 멋대로 조절할 수 있어요. 가정기기들을. 우리가. 다 뇌가 그걸 인식하고 읽어요. 벌써 그 정도까지 발전돼 있어요. 그리고, 로봇처럼 컴퓨터로 이렇게 조절할 수 있어요. 동물들을. 이거 붙이면. 잘 보십시오. 요것만 잠깐 보겠습니다. 자, 소리가 안 나는데 로봇 쥐죠? 로봇 쥐가 지금 머리에 달고 있는 카메라입니다, 카메라. 이 컴퓨터 이걸로 조절하는 대로 움직여요. 살아있는 쥐. 여기 전기 자극장치를 연결해서 뇌로 직접 신호를 보내고 방향에 대한 명령을 내립니다. 약간의 소리를 통해 로봇 쥐는 사람의 지시대로 움직이게 됩니다. 출발, 정지. 자, 이거 그 정지, 뭐 방향 도는 거. 근데 지금 여기서 쥐는 사람을 놓잖아요? 이동할 수 있습니다.
사람 조종하는 거죠, 쥐를. 오른쪽으로 가는 쥐에게 오른쪽으로 가라고 명령합니다. 오른쪽에 명령하니까 오른쪽으로 꺾습니다. 그러자 목과 쥐는 잠시 바닥을 납니다. 자, 여러분, 이게 소리에 잘 안 나서 못 들었는데 이게 1950년대부터 이미 사람이건 동물이건 다 해놓은 기술이에요. 발전시켜놓은. 왜 이게 논쟁이 된 줄 아세요? 이 아까 이게 봤던 이 표 있죠? 이 베리칩이라고 하는 요 칩, 생체 칩. 여기에 그게 충분히 가능한 기술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했어. 누가 설마 사람 걸 조종하겠냐? 그렇게 악용하게 쓰겠냐? 이렇게 생각해요. 아무리 설마 그게 뭐 그런 기술이 있다 그래도 사람한테 누가 감히 쓰겠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겠어. 이런 순진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영적전쟁 아시죠?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집단들이죠? 사단에게 순종한 집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사단이 어떻게든 우리 미혹 못하고 난리치는데, 사단에게 순종하는 집단이 정말 있다면, 사단이 그 집단에게 세상, 권세, 돈, 왕창 줄까요? 안 줄까요? 왕창 줍니다. 그런 애들이 있습니다. 너무 깊게 팔 필요는 없지만, 걔네들 정말 존재해요. 저도 신경 안 썼는데, 하나님이 몇 번이나 저한테 좀 이렇게 보게 해준 게 있어서, 걔네 존재합니다. 걔네들이 만든 겁니다. 무슨 목적으로요? 정말 사람 조종하려고요. 왜 이거 달랑 몇 개 받았다고 지옥 가겠어요? 왜냐면 이 받기 전까지만 우리가 의지로 주님을 선택할 수 있겠지만 죄송합니다. 이거 받으면 그 다음부터 의지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쉽게 얘기하면 인치심입니다. 인치심. 우리가 주님을 우리 의지로 정말 믿고 그 믿음이 실제라면 성령이 임하시죠? 그 우리 인치심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근데 어차피 세상 들어있고 이걸 이렇게 박아버리면 그냥 인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세상으로. 이런 기술이 있고 정말 그걸 의도해서 만든 애들이 있고 정보는 조금씩 틀리지만 그건 무슨 중요하지 않아요. 그럼 복음에 힘쓰면 되지. 이런 게 정말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거라서 그렇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고요. 그래서 매매 있죠. 아까 우리 그 법안 487에 보면 뭐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법안 중에 이게 있습니다. 의료 새로 개혁법 보험 개혁된 것 중에 법 중에 실시간으로 진료 중에 환자는 아이디 카드를 가지고 실시간 대금 지불을 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게 오바마가 바꾼 법이에요. 그 아이디 카드가 뭐로 대체될 수 있는지 아세요? 이겁니다. 이 기술 안에 이미 이 회사가 여기 다 해놨어요. 신분증, 위치 추적, 뭐 그 의료 기록, 스마트 키처럼 되는 것들 다 해놨어요. 바로 이게 이 정보 통신하고 그런 것도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논쟁의 대상이고 논란의 대상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게 좀 더 발전할지 아니면 이대로 갈지 모르겠지만 이게 짐승의 표입니다. 이게 지금 한국교회에서 이거 얘기하면 좀 이따가는 이제 완전 이단될 거예요. 왜냐면 너무나 큰 오해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구원도 그렇고 하나님의 삶이 예배당 삶 따라 일상 삶 따라 따라라고 생각하시나 봐요. 하나님의 예배당 모이는 것도 일상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 함께 모여 감사드리려고 모이는 거지 여기만 살만 한다면 이건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입니다. 형상시대 언약관계란 건 내 삶 자체가 주님이 전부가 된다는 소리인데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지식적으로만 생각하니까요. 예레미야 7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성전에 가서 예레미야가 이렇게 선포해요. 너희가 지금 이 성전에 나와서 나는 구원받았다 스스로 이렇게 얘기하냐? 네가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네가 너희 죄를 합리화하려고 그렇게 얘기한다. 자, 정말 하나님 언약 관계가 없는데도 자기 스스로 확신을 갖고 있다, 천국 간다고 제일 무섭습니다. 사람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는 게 만물보다 심히 썩어 문드러진 게 가장 썩어 문드러진 게 사람 마음인데 자기 확신을 믿으면 제일 무서워요. 열매를 보면 압니다, 삶 가운데. 열매는 속일 수가 없으니까요. 누가 주인인지가 내 삶 가운데 평상시에 내가 돈 어디다 쓰냐, 내가 시간 어디다 쓰냐, 내 인생의 목적이 뭐냐, 이게 바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보십시오. 또 이게 이 몸 안에 넣으니까 전력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이게 몸에 뭐 온도 변화? 이거 무슨 뭐라 그러지? 정전기 같은 거. 이게 있다네요. 사람 몸에. 전 자세히 모르겠어요. 무식했고. 근데 이거 만든 사람들이 이걸 어디다 넣으면 가장 이게 효율적이냐면 이마나 손등에 넣는 게 바로 가장 그 배터리를 위해서 좋다고 합니다. 재밌죠? 이거 자체가 될지 발전될지 모르겠지만 참 이거를 이미 미국에 있는 시민들은 3년 내로 다 박아야 되는 거예요. 그 법이 통과가 됐어요. 안 받으면 벌금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봤더니 첫 번째 년에는 무조건 소득
98달러 이, 그 세금 해갖고 98달러 정도 넘으면 더 내야 되고 그 다음부터는 어마어마한 돈 때려요. 한마디로 다 바뀌다 이 소리입니다. 이제 우리 그때 살고 있어요. 제가 이거를 작년에 알고 엄청 스트레스 됐어요. 지진 나죠. 이런 거 드러나죠. 엄청 스트레스였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주님이 정말 곧 오시는구나. 왜 스트레스가 된 줄 아세요? 아까 우리 처음에 봤던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주님 다시 오실 때 이런 것들을 보고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한 종류의 사람은 무서워갖고 기절해버린대요. 너무 무서워. 주님 임하실 이런 얘기를 듣고 무서워갖고. 또 다른 종류의 사람들은 주님 오실 때가 온 줄 알고 머리를 들고 기뻐합니다. 와, 주님 오시는구나 정말. 제가 왜 작년에 스트레스 받은 줄 아세요? 솔직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주님을 따라 살고 주님만 전부라고 고백은 했지만 아직까지 제 인생이 이 땅에 뿌리내리는 게 있어갖고 이 땅에 소망이 있어갖고 스트레스가 됐더라고요. 이렇게 생각했어요. 솔직하게 그 선교에 제가 워낙 꽂혀 있었거든요. 선교 완성되면 주님 오신다 그러니까 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시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면 그때 주님 오신다고 되어 있잖아요. 복음이 다 전해졌다는 걸 보고 그래 모든 민족 선교 단체마다 조금씩 틀리지만 어떤 데는 한 몇천 민족 남았다 그러고 또 조금씩 틀린데 길어 땡겨봤자 빨라봤자 20년은 걸리겠다 그래도 이렇게 생각하고 왜냐면 제 생각에는 이게 딱 그 나름대로 그 과정이 있거든요. 어떤 학생들이 이렇게 은혜 세게 받아갖고 헌신을 하고 안 간다고 몇 년 버틴기다가 훈련 받고 겨우 등 떠밀려서 가서 거기서 깨끗이 하고 조금씩 이렇게 하고 한 20년 정도 이렇게 생각했어요. 솔직하게. 근데 하나님께서 작년에 이 마태복음 24장을 좀 열어주시는데 이 마지막 때 복음이 어떻게 전해지냐면요. 이렇게 전해집니다. 지금은 그렇게 이 선교 가라가라도 안 가고 버티기는 이 사람들이 여기 보면 처체의 지진과 기근과 이런 건 난다고 되어 있죠. 이거 하나님의 주권이 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이거 신경 안 쓰시는 걸까요? 우리 신약에 대해서 약간 오해가 있어갖고 하나님은 좋은 분 못 만들어갖고 안달됐더라고요. 전도할 때 이분은 있는 그대로 모자라고 막 좋은 분 만들어드리느라고 선하신데 이 과거 구약에 너무 이렇게 좀 성질이 괴팍하셨다가 아들이 죽으셔갖고 약간 좀 이렇게 성질 많이 죽으셔갖고 지금은 안 그래. 지금은 지진 나도 주님 상관없고 그건 뭐 전능하신 분은 아니야. 이렇게. 그러니까 좋은 분 못 만들려고 안달았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과거나 지금이나 동일하신 분이시죠. 아모스 3장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들을 부르실 때 이렇게 되어있죠. 두 사람을 의합지 않고는 동행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선지자가 사자가 움켜진 것이 없고는 왜 소리치지 않겠느냐. 여호와께서 시키심이 아니고는 까닭 없이 성읍에 도시에 재앙이 임하겠느냐. 아멘. 그때 쓰나미도 나와요. 바닷물로 들어서 이 엎은 자 누구냐 나다. 지진 이런 것들 다 내가 하는 거다. 근데 나오는 게 이거예요. 나는 내 종 선지자들에게 내 비밀을 알려주지 않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슨 뜻인지 아세요? 여기 이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들 보세요. 선지자 딴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친구들이에요. 그냥 언약 관계 있는 사람이 선지자예요. 그냥 마음 나오는 사람들. 우리 생각한 것처럼 무슨 뭐 막 이런 게 아니라 뭐 이거 양치다가도 다 되고 다 되는 건데 하도 하나님 말 들어도 이게 듣고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얘기를 들으면 주로 선지자들이 외치는 메시지는 회개입니다. 아주 그냥 어설프지 않아요. 정말 무엇을 회개할지 어설프게 들었는데도 뭘 회개할지 모르겠어. 이렇게 안 하게 네가 뭘 잘못했는지 구석구석 다 찔러줍니다.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친구가 왜 회개를 외치게 하냐면 하나님은 존재가 거룩하시기 때문에 나쁘셔서가 아니에요. 모든 심판은 주님이 하십니다. 사단이 할 수 없어요. 사단은 기껏 해봐. 지옥은 사단이 못 보내요. 지옥은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왜 보내는지 아세요? 사단은 기껏 해봤자 거짓말로 우리를 죄악 가운데 거하게 합니다. 거짓말로. 근데 죄에 대한 심판은 주님이 정하신 바에 의하면 이분은 존재가 거룩하셔서 죄를 심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분이 거룩하시지 않은 분이라면 잠깐 5분 동안 나 거룩 안 할래 이러는 몰라도 존재가 거룩한 분이셔서 죄를 심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심판이 임하는 것은 성명이 시인님께서 끝나시고 5분만 시간 주세요. 아, 예, 알겠습니다. 그 이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 죄에 임하는 것뿐입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심판을 원치 않으셔서 자기 친구들이 가서 이 회개를 외치는 것은 제발 심판을 원치 않으니까 거기서 떠나라 이겁니다. 손이 막 들려서 이걸 늦출 수밖에 없으니까 제발 거기서 나오라 이겁니다. 심판을 원치 않으시니까. 그래서 메시지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혜와 계시 정신 없이 그냥 보면은 그냥 험악하게만 보일 뿐입니다. 그냥 겉보이는 대로. 근데 이 마지막 때 보십시오. 하나님은 죄를 심판할 수밖에 없는데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을 참을 수 있는 한도가 나와 있습니다. 암시적으로. 이렇게 나와있죠. 로마서 1장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알고도 그 하나님이 있어야 될 그 신랑 자리, 언약의 주인 자리에 하나님이 있지 않다. 그러면 우리는 숭배, 어떤 걸 숭배하고 높일 수밖에 없는 존재거든요. 존재가. 그래서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을 숭배하고 높입니다. 결국엔 나를 높이는 거죠. 그게 뭐든 간에. 유명세, 돈, 뭐든 간에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찬양으로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영적으로 신랑을 신랑 자리에 두지 않고 다른 걸 신랑 자리에 뒀기 때문에 이미 가능한 겁니다. 두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영적으로 음란하면 당연히 육적으로도 음란하죠. 육체의 음행이 나옵니다. 그런데도 회개하지 않고 있다. 그럼 그 다음의 음행이 발전돼서 더 깊어져서 이렇게 됩니다. 동성애가 됩니다. 그런데도 회개하지 않고 있다. 그럼 그 다음 되는 게 뭐냐면 동성애뿐만 아니라 우리 양심만 안 속이면 이거 하면 큰일 난다고 알고 있는 모든 것들 있죠. 굳이 하나님 말씀 몰라도 양심만 잘 살아있으면 우리 하나님 잘 믿을 수 있습니다. 근데 양심만 안 속여도 이거 하면 큰일 난다는 이런 것들을 자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다 옳다 옳다 그러는 거예요. 옳다 옳다. 이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참을 수 있는 한도입니다. 한도. 이 이후엔 다 깨져요. 인류 역사를 돌아보면 과학의 진보는 틀리지만 문명들이 다 이와 같은 패턴으로 대부분 다 심판에 떨어지고 그랬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단순히 동성애 때문이 아니라 이런 똑같은 패턴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말씀으로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미국, 캐나다, 영국 등등의 동성애 죄라고 하면 법적으로 안 됩니다. 예수만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고 하면 법적으로 그 혐오방지법이라고 잡혀갑니다. 이미 진리를 진리로 모전한 시대가 왔어요. 그리고 미디어나 이런 것들 통해서 이런 끔찍한 죄악들이 예전에는 어떤 문명 모인 지역만 그랬지만 지금은 인터넷 이런 것 때문에 아주 지식이 빠르게 왕래되고 충만하기 때문에 곳곳에서 이 죄악이 그대로 드러나요. 그럼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이 마지막 때 마태복음에 얘기하고 있는 지진, 기근, 전쟁,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아멘. 죄에 대한 심판입니다. 아멘. 일이 일어나기 전에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어느 지역에 누구든 간에 세우셔서 얘기하게 아멘. 하십니다. 그 일이 있기 전에. 왜냐하면 그걸 원치 않으시니까요. 아멘. 그래서 이걸 보시면 마태복음 4장에 이런 수많은 현상들을 두고 예수님이 이렇게 해서 이것이 재난의 시작이라. 아멘. 원어로 따지면 여자가 임신한 여자가 해산하기 아멘. 직전에 그 진통 있죠? 그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 세우신 사람들 와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 누구든 간에. 그러면 그걸 듣고 주에 속한 자들은 주님이 이제 압니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소리를 듣고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을 듣습니다. 그래서 이걸 듣고 아 이거 진짜 주님 맞구나. 그래서 여지껏 양다리 걸치고 있던 분들이라면 정말 정신 바닥 차리고 언약관계로 돌아오게 됩니다. 아멘. 왜냐하면 곳곳가는 함께 흔들어 깨우시는 거예요. 주님 오시기 전에. 이 신부들을 깨우시는 거예요. 곧 오시니까요. 아멘. 우린 이미 그때 살고 있습니다. 아멘. 근데 이 마지막 때 보세요. 이 하나님께 흔들어 깨우신 사람들이 주님께 언약관계 있으면 어린 양이 완전 주님이 되고 어디를 가든 주님만 따라가는 존재들이에요. 아멘. 그전에는 선교를 가라고 그렇게도 안 가던 이 사람들이 아멘. 이 곳곳에 일어나는 일들 포함 이 짐승의 표 박는 것 포함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복음이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이렇게 은혜 받고 가서 전하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이 이렇게 깨져갖고 확 터져서 복음이 전해진 것처럼 전 세계 단위로 동시다발적으로 복음이 아멘. 전해집니다. 이번에 이 쓰나미 보셨죠? 일본에. 그렇게 터지면 어린 양을 따른 사람들이 무명의 전 세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모여서 거기 복음을 쫙 뿌려버립니다. 아멘. 이런 식으로 이제 점진적으로 하든지 한 방에 터질 거예요. 하나님 복음이 이렇게 전해지더라고요. 아멘. 그러니까 제가 머릿속으로 생각해도 훨씬 빠른 거예요. 아멘. 스트레스 엄청 돼요. 와 이거 어떡하냐. 스트레스가 엄청 돼 있다가 감사하게 제가 이 스트레스의 원인이 이 땅에 뿌리내리고 있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 원인인 걸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바닥 회개하게 됐습니다. 회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주님이 전부가 다시 이렇게 돼서 갔더니 주님 오신 얘기가 너무 신나는 거예요. 아멘. 부담이 아니라 너무 신나는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들을 이제 마지막 때 얘기들을 좀 나누고 다니는데 어떤 교회를 가서 나눴습니다. 마지막 때 얘기가 아니라 거기서는 복음에 대해서만 나눴어요. 근데 끝나고 이제 교제를 하잖아요. 사역자들끼리. 전 잠깐 화장실 가 있을 때 그 교회 사역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역자한테. 요즘에 이 마지막 때에 대해 얘기하면서 그 성도들 겁주는 사람 있다고 제가 맨날 듣던 얘기거든요. 그 제가 아, 나 오기 전에 인터넷 좀 찾아봤나 보다 싶어갖고 맨날 듣는 얘기가 뭐 그러려니 하고 있었어요. 그때마다 신경 안 썼는데 집에 돌아갔습니다. 숙소에. 근데 그날 밤에요. 정말 엄청나게 울었습니다. 왠지 아세요? 잘나가 하니까 잠깐 이렇게 있는데 세상 둘째 치고요.
하나님의 신부라 하는 교회가 주님 다시 오시는 얘기가 기쁜 얘기가 아니라 두려운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 신부라고 하는 교회한테 거절받은 그 마음을 나눠주시는데 제가 정말 힘들었습니다. 어떻게 신랑 오신 소식이 여러분 기쁘세요? 아니면 두려우세요? 기쁘죠. 전 두려웠어요 솔직히. 아, 두려워서 부담됐어요. 그거에 대한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복음을 똑바로 믿으면요. 아까 얘기했던 언약관계 있죠. 이 언약관계 시작은 하나님 믿는 사람 순교를 따로 하는 거 아니에요. 이미 예수 믿을 때 십자가에 죽은 걸 믿고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이미 죽은 채로 시작하는 겁니다. 순교는 따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정말 복음을 똑바로만 믿었다면 어떤 걸 포함하고 있냐면 개인의 종말이 복음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왜냐하면 더 이상 나를 위해 안 살고 주님만 위해 살겠다고 주님만 사랑하겠다고 결정하는 거니까요. 복음엔 개인 종말이 포함되어 있어서 복음을 똑바로만 믿었으면 어느 시대에 살던 사람이건 전부 다 이 삶의 목적이 뭔지 뭐가 되는 줄 아세요? 결국엔 주님 다시 오심이 목적이 되어버립니다. 주님 다시 오심이. 근데 우리는 더더군다나 지금 정말 주님 오실 때 살고 있죠? 근데 우리 주님 부담스러워합니다. 왠지 아세요? 복음에 대한 미혹이 너무나 많아서 그래요. 이게 무슨 종교 장난으로 막 신학적으로 생각해버리기 때문에 지식으로 삶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 좀 해보겠습니다. 이 마지막 때 열친의 비유도 보시고 여러 비유들을 봤는데 두드러진 현상들이 뭔지 아세요? 이 정보들만 보고 똑바로만 봐도 주님 오심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야, 거의 끝난 것 같다. 말세다, 야. 세상 종말 올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정작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우리는 몰라요. 신경 안 써요. 부담스러워요. 그냥 주님 오시면 솔직히 깊이 얘기해보면 부담스럽거든요. 그 얘기도 이제 도망가지 못하게 될 겁니다. 공식적으로. 신사참배 보셨죠? 우리 100년 전에 한국에서. 교단 차원에서 이거 해도 된다고 그랬어요. 그 일이 이미 일어난다고요, 지금. 논쟁들이 엄청 많아요. 휴거에 대한 논쟁. 7년 전이냐, 중간이냐, 끝이냐. 안 중요합니다. 아무리 이거 지식적으로 알아도요, 내가 연약 관계에 있지 않으면, 나 빼놓고 다 갈 거예요. 내 눈앞에서. 눈이 알아요. 내가 아무리 지식적으로 언젠지 알아도, 나 빼놓고 다 갈 거예요. 근데 내가 언제인지 정확히 몰라도 정말 주님과 언약 관계에 있다면, 난 거기 혜택이 있겠죠. 물론 이거에 혜택 있고 없고 상관없이 주님만 사랑으로 결정했으니까요. 그게 언약 관계니까요. 이거에 대한 논쟁이 있어요. 에녹은 정말 하나님께 속했다 보니까 하나님 마음이 때가 가까운 갈수록 한 영혼을 더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그래서 복음에 힘쓰게 되는데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복음에 힘쓰는 겁니다. 아멘. 에녹은 그렇게 복음에 힘쓰게 되는데 이 기름 없는 처녀들은 이렇게 됩니다. 논쟁 빠져요. 하나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지식은 알아도 야야 환란 전이래 중간이래 휴거래 야 이거 짐승표 맞대 틀리대 야 종교통합 해야 돼 말아야 돼 지금 있는 모든 논쟁들 있죠? 종교통합에 대한 것, 동성애에 대한 것, 짐승의 표에 대한 것 이거 자체 논쟁에 매일 필요는 없어요. 분명히 아니란 건 말을 해주지만 아무리 아니란 걸 얘기해도 복음으로 그 논쟁의 대상들을 끌고 가지 못하잖아요. 그럼 답이 안 나와요. 어차피 이 모든 현상들은 복음을 똑바로 언약관계에 있지 않기 때문에 나오는 결과들 뿐이거든요. 종교통합이건 뭐 동성애건 말도 안 되는 미친 소리인데 어떻게 가능한 소리예요? 그게. 복음에 힘쓰는 게 바로 마지막 때 주님 안에 속해 있는 분들입니다. 때가 다 가까웠으니까. 그리고 이러신 분도 봤어요. 정말 언약관계 있다는 건 생명 다해 주님보다 자기를 더 이상 돌아보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자기 이제 이 예수의 생명에 감췄다는 소리인데 너무 두려워갖고 죄를 끊어요. 너무 두려워갖고 회개를 하겠다고 하시는데 방에 골방에 들어가셔서 세상이랑 단절하고 막 돌을 세게 닦으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거 뭔지 아세요? 달란트를 아끼는 겁니다. 복음에 대해 오해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아멘. 거룩이라는 건 우리가 종교 행위로 돌을 닦아서 생기는 일이 아닙니다. 아멘. 말씀 대신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게 아멘. 거룩입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거룩할 수 있는 건 하나님만 거룩하세요. 그 외에는 거룩한 게 없습니다. 근데 이 거룩은 우리의 생명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 내 전부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예수님께 일어나신 그 거룩을 내가 은혜로 믿음으로 입는 겁니다. 아멘. 말씀에 거한다는 소리는 다시 얘기하면 성경 얘기한 대로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하는 순종만 존재가 됐던 소리입니다. 언약관계에서. 이게 거룩입니다. 도 닦는 게 아니라. 오해가 있다 보니까 또 돌을 막 닦는 거예요. 달란트 아껴놓고 막. 그렇거든 논쟁하면서 막 너는 이 마음은 이런 건데 자기는 무서워갖고 진짜 막 살고 싶어갖고 그렇게 하는데 물론 그걸로 언약관계 들어가면 감사하지만 거기 매워갖고 완전 강력한 종교의 종이 돼요.
그래서 자기가 하는 종교 이 행위가 너무나 강력하다 보니까 남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사랑이 전해지기보다는 그냥 이런 거야. 넌 지옥 가. 난 올라간다. 난 병 가고 너는 지옥 가면 그때 후회하는 큰일 난다. 막 이러고 있어요. 이게 지금 마지막 때 있는 거예요. 그 와중에서 우리나라도요. 우리나라도 곧 심판이 납니다. 이대로 있으면. 곧 심판이 떨어집니다. 최악의 경우는 핵이 떨어질 겁니다. 예레미야 1장에 보시면 펄펄 끓는 가마가 보입니다. 예레미야 처음 보여줄 때. 그게 어디부터 기울어지냐면 이 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집니다. 그 펄펄 끓는 속에 있는 것들이 북쪽에 떨어집니다. 그때 북방의 연합군들이 돌려와서 이 민족을 둘러싸고 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예레미야가 본 최후의 정말 회개 안 했을 때까지 일어난 일들입니다. 여러분 이 민족이 큰 기로에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자체에 대한 것들을 많이 나누지 못했지만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회개라고 하는 것은 회개 열매가 있습니다. 회개 열매는 도 닦는 게 아니고요. 한 게 바지 합당하는데 우리 민족 가운데 지금 원하시는 급히 원하시는 열매는 북한에 대한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큰 단위로 보자면 왜냐하면 우리 민족이 부르심이 있죠. 이스라엘 향한 부르심이 있는데 때가 찼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서 연기를 하실 수가 없습니다. 수많은 중보자들이요 하나님의 때가 차서 이걸 연락을 할 때마다 막아섰었어요. 조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하지만 그 기회 때 우리가 기회를 활용하지 못했나 봅니다. 그래서 이 북한을 하나님께 열 수밖에 없는 이 때가 돼서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어요. 북한을 여십니다. 그 모양이 이대로 있다면 출애굽할 때 이 애굽 박살나듯이 죽기에 속해 있지 않은 자들 여리고 성이 박살날 때 라합처럼 그 보혈 안에 있지 않은 가족은 다 박살났던 것처럼 하나님의 이 부흥은 우리 민족을 향한 이 부흥은 심판입니다. 주님 안에 있는 분들은 아주 신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자유롭게 나가는 것처럼 이 민족 가운데 그때가 정말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올 9월 이후부터 이제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로 우리 민족은 특별히 기록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지금 계속 이제 달아보시는 중인데 이스라엘의 이러한 일들은 이제 아시죠? 9월에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잘났던 못났던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자기가 어떤 분이신지 드러낸 통로를 삼으셨어요. 이스라엘이 주님께 신실했던 신실하지 않았던 안 했던 간에 이스라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이스라엘을 기준으로 삼으셔갖고 민족들을 민족 단위로 심판하실 때 이스라엘을 기준으로 삼으십니다. 근데 이제 요엘서 3장에 보시면 민족들을 심판하시는 기준 중에 또 하나가 이거 나와요. 내가 정한 땅을 너희가 함부로 나누었다에 대해서 이미 그 정한 땅을 나눈 그 일이 유엔에서 올 9월에 이스라엘 땅을 나눕니다. 나누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특별한 일이 있지 않은 이상 그대로 나눌 겁니다. 그러면 자 이거는 뭐 하나님께 받은 게 아니라 그냥 옵션입니다. 이 정세상 어떤 옵션이 있을 수 있냐? 이란 전쟁이 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 최후의 카드로 이란을 먼저 쳐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전쟁이 크게 나겠죠. 미국이 개입하겠죠. 그럼 우리나라 어떻게 될까요? 위험하죠. 또 이것뿐만 아니라도 지금 이 심판의 모양대로 곳곳에서 미국, 뭐 일본, 우리나라, 뉴질랜드 곳곳에서 지금 심판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진 우리나라도 지진이 한번 일어날 수 있어요. 서울에 조그만 지진인데 건물들이 웬만한 것들이 무너질 겁니다. 우리는 그런 기로에 살고 있습니다. 어떤 거든 간에 우리는 주님을 택하지 않으면 이 마지막 때 아무것도 소망이 안 되고 어차피 주님을 전부가 아니면 두려움 가운데 매어 살다가 기절할 거예요. 정말 아무리 도피하고 싶고 뭐하고 싶어도 상황이 지금 전세계적으로 오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뭘 정하고 싶으세요? 마음에서 똑같이 그냥 두려움 때문에 도 닦으실 거예요. 아니면 논쟁에 빠지실 거예요. 아니면 정말 주님을 내 전부로 삼아서 내 생명과 상관없이 휴거 이런 것도 상관없이 주님만 내가 순결히 살아가고 아버지 마음 따라서만 살겠어요. 아버지 마음 따라 살면 전도밖에 열매로 안 나오더라고요. 한 영혼을 살고 싶으셔야 돼요. 애녹처럼 됩니다. 자, 이 오후에 이제 늘어지게 좀 얘기를 했는데 몇 가지 좀 기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기회가 있다면 우리나라만 좀 나중에 한번 다시 나왔으면 좋겠는데 자, 많은 논쟁들이 펴지고요. 배도들도 일어나고요. 종교통합, 뭐 동성애 옳다고 하는 것, 궁원에 대한 오해, 짐승의 표 논쟁, 정말 하나님과 개인 관계가 없다면 더 이상 우리는 버틸 수 없는 시대가 됐습니다. 정말 언약 관계 있지 않다면
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됐습니다. 주님이 오십니다. 여러분 이걸 좀 기도할까요? 각자 좀 기도 제목이 틀릴 수 있습니다. 혹시 이 얘기를 들으시는 중에 이미 다 알고 있으신 얘기실 겁니다. 근데 머리는 알고 있었지만 여러분의 삶의 열매가 정말 아버지 마음 따라서 나왔던 열매가 아니라면 열매가 우리를 말해줍니다. 내가 주께 속하였는지 아닌지 자기 확신 제일 무섭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여지껏 마지막 때가 가까운 줄 알고 돌을 닦고 계셨던 분이 있어요. 그냥 이렇게 막 어디 구석에 박히셔갖고 막 자기만 점검하고 예수님을 정말 믿는다는 건 나는 이미 십자가에 죽어야 될 시체이기 때문에 나를 묵상하면 답이 안 나와요. 절망스러워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만 보기로 결정한 겁니다. 확실히 원치 않지만 넘어져서 바닥 주님만 일어나서 주님만 의지하고 가기로 결정한 겁니다. 그래서 이 음지에서 도 닦으신 분들 나오셔야 되고요. 또 그냥 두려우신 분들. 아 이거 진짜 오면 어떡하냐. 아니면 부담되시는 분들. 와 이거 진짜 이거 곧 일어나면 나 세상에 하고 싶은 거 엄청 많은데 이거 어떡하냐. 오늘 접어야 됩니다. 접어야 되고 각자 이 맞는 기도 제목들을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뿌리 내리고 있는 분들은 정말 하나님께 인생을 통째로 맡기십시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내가 보기에 종교적으로 선해 보이냐 뭐 안 좋아 보이냐 이런 게 아니라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정말 나 살겠다고 주님의 뜻대로만 살고 내 삶이 정말 주님 걸로 세상 말고 내 유명세 돈 버는 거 이런 쓸데없는 거 말고 진짜 하나님만 생명과의 사랑을 결정했다고 내가 두려워서 내 마지막 때 이 환란들이 일어날 때 내가 육신이 어려운 가운데 있을까봐 두려워서 내가 하나님 앞에 쇼하는 것은 그 두려워하는 그 모습 있죠. 쇼하는 그 모습 그게 바로 언약관계를 처리받아야 될 그 모습입니다. 십자가에서 정말 하나님만 사랑하기로 생명보다 더 사랑이 결정하십시다. 이게 무슨 감정적으로 될 수 있는 것도 아니라요. 하나님의 물론 은혜이지만 이 중요한 이 결심 우리에게 맡겨놓으셨어요. 왠지 아세요? 이 중심을 드리는 결정이야말로 결정할 때 물론 이분이 우리 주인 되셔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지만 이 결정이야말로 자발적으로 우리 삶보다 당신을 더 사랑하기로 결정하는 언약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정도 속지 마시고요. 지금 중심으로 정말 여지껏 주님을 사모하셨던 분이라면 지금 오심을 찬양하고 지금 원하시는 그 자리에서 어디 있던 그렇게 복음에 힘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도록 기도하시고 이 땅에 뿌리 내리고 계신 분들은 정신 차리셔야 합니다. 그 땅에 썩어 없어질 것들 연연하다가 심판 때 같아 주님 전혀 못 알아보는 채로 그냥 지옥 가시면 큰일 납니다. 우리 삶의 열매로 말아줍니다. 주님이 정말 곧 오십니다. 우리 신랑이 정말 곧 오십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 그렇게 사모했던 우리 주님 사람의 인정도 아니라 다른 것도 아니라 이분 앞에 이분 사랑해서 사람들이 오해하고 뭐 할지라도 이분만 따라가겠다고 결정했던 우리 삶의 보상이 곧 옵니다. 우리 사랑하는 사모하는 주님이 곧 오십니다. 많은 논쟁들이 있겠지만 마음을 지키고 주님 하나님만 있다면 주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주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사람의 말들을 휘둘리지 아니하며 하나님만 따라가십시다. 지금 이 시간 마음을 잡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혹시 두려워하신 분 있을 수 있습니다. 두려움까지도 정상이고 좋지만 우리의 결정은 끝까지 해야 됩니다. 어차피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의 사랑이 거할 때만 그 완전한 사랑이 우리의 두려움을 내어줬게 합니다. 하나님 거하는 것이 답입니다. 다른 어떠한 것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감사하게 우리가 정말 한 선택밖에 있을 수 없다는 걸 원래 할 수밖에 없는 선택이지만 그밖에 없다는 걸 잘합니다. 등 떠밀려서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 사랑하는 자발적인 심령을 가십시다. 주님 볼 때 정말 떳떳한 얼굴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두려움에 씨름하신 분들 있다면 괜찮습니다. 결정을 끝까지 내리셔야 합니다. 두려워하는 것까지는 정상입니다. 결정을 내리셔야 합니다. 주님이 정말 내 삶의 전부라 결정이 나지 않는다면 계속 그 두려움 가운데 매이실 겁니다. 더 깊은 종교행위를 하실 거예요. 더 심하게 종교에 매이실 거고요. 주님께 자유하기보다 주님 오심이 계속 두려움으로만 남을 겁니다. 주 앞에 정말 정직하게 모르겠다면 모르겠다고 하는 좀 나를 인도해달라고 언약관계를 인도해달라고 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생명과에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걸 생명과에 사랑하는 겁니다. 이게 유일한 구원입니다. 하나님 공의가 우리 삶 가운데 정말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미 십자가 심판을 믿음으로 받았기 때문에 심판이 유월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박국에게 베푸셨던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상황과 자기 소유와 상관없이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여서 오직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그 비밀을 깨닫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 오직 믿음으로 사는 그 비밀을 우리 각 사람에게 열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주님 그 오심을 기뻐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중심 가운데 하나님 정말 주님 사랑하는 그 마음 허락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우리 당신을 먼저 사랑할 수 없습니다. 죽여마땅한 죄인인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각 사람 가운데 계속해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부어주셔서 그 사랑을 맛보고 그저 그 사랑에 반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맛보아서 그 사랑 가운데 동일한 사랑으로 친구와 친구를 위해 생명을 내어준 사랑보다 더 큰 사랑 없다 말씀하신 하나님 그 말씀처럼 가장 큰 사랑으로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사랑만이 우리의 두려움을 내어주실 수 있습니다.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줄 수도 없고 각자 개개인이 주님 앞에서 그렇게 분명하게 마음을 정하기 원하는데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원하는 게 이전에 하나님께서 그처럼 우리를 원하시는 관계인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사랑의 언약관계에서 하나님 생명과도 사랑하는 이 신부로서 주님 오실 때 신랑과 영원토록 서로 사랑하는 이 사랑 가운데 푹 빠져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오실 일을 각자의 자리에서 아버지의 마음 쫓아서 복음에 힘쓰며 준비한 자 되기 원합니다. 쓸데없는 지식적 논쟁들 무의미한 것들 또 이기심에 빠져서 휴거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만 따라서 가기 원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주님 오심을 사모하는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십시오. 혹시 우리 가운데 두려워하는 분들 있다면 아버지 붙잡아 주셔서 이 10년 가운데 아버지 필요한 것들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정말 자발적으로 아버지에게 드리는 것 없이는 평생 가운데 주님 오심이 기쁨에 들어올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 오실 때 우리가 달려가 주님을 맞이하는 자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계속해서 이어서 우리 가운데 아버지 주장하여 주시고 권능 역사해 주십시오.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여러분들 계속 제가
나왔던 얘기들이요. 지금 더 구체적으로 좀 보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좀 보여주실 걸 건데, 혹시 아직도 그 주님 오심이 부담스러우시거나 두려우시거나 이런 분들은 꼭 주님 앞에 나가서 씨름하셔야 됩니다. 어차피 결정해야 될 건 딱 한 가지지만, 그렇게 이 결정 없이는 다른 걸로 여러분들이 얼마나 다른 종교 행위를 떼우려고 노력하는지 드러나실 겁니다. 그때마다 그냥 어떠한 십자가 사랑을 붙잡고 이제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서 그 사랑에 동일하게 반응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